배움을 나눈 사람들 배나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외계층의 학생들에게 교육 기회를 확대시키고 도움이 필요한 시기에 꼭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가장 우수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결성된 비영리 공익단체입니다. 그럼 우리 이준석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렇게 뵙게 되니까 참 반갑습니다. 사실 와봐서야 이제 어떤 분위기인지 좀 파악이 된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모여있고 또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가 정리가 마음속에 쫙 되는데요. 사실 저도 이제 방금 소개할 때 얘기했지만 저는 학부를 이제 외국에서, 미국에서 다녔다 보니까 저도 뭐, 그냥 타문화의 교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또 미국을 이해하기 위해 가지고 여러 그 당시엔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이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었는데, 그에 걸맞는 그런 수준의 얘기를 제가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오늘 한번 설명해보고 싶은 건 뭐냐면 지금 한국에 그 청년들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문에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정치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청년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청년들, 젊은 세대, 20대, 30대 세대가 과연 앞으로 어떤 방향을 향해 나갈 것인지 그거에 대해 가지고 제가 나름 작년 2012년 동안에 그 정치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치권에 참여하면서 느낀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제목은 새로운 세대, 그 육성이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라는 말은 이제 바로 뒤에 나온 슬라이드들에서 제가 설명해 줄 텐데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20대, 30대를 지칭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이 사진 보면 이게 어딘 줄 아시겠어요? 이게 어딜까요? 이게 그 밑에 살짝 나온 1973년도의 여의도입니다. 예, 지금 여러분이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 건물이 아마 한, 여기쯤 있을 겁니다. 예, 이 당시에 맨 땅이었죠. 1973년도에는. 그래서 1973년도에 여의도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전엔 여기가 원래 미군이 사용하던 비행장이었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지금은 김포공항이랑 인천공항이 있지만은 옛날엔 여의도에 비행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비행장을 없애고 국회의사당을 먼저 짓기 시작하고요. 그 뒤에 이제 허허벌판인데 여기 아파트를, 대한민국 최초로 근대식 아파트를 짓겠다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의도는,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여의도는 대한민국 이제 산업화에 아마 지금 현 주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40년밖에 안 됐습니다. 73년이니까 정확히 40년 전이거든요. 40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그냥 섬이고 논밭이었는데 비행장이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변했습니다. 예, 미성 이거 그 항공 사진인데요. 보면 여러분이 계신 건물이 여기쯤 있습니다. 예, 유진투자증권 건물이 여기쯤 있는데 뭐 맨해튼도 저도 되게 많이 가봤지만 맨해튼보다 훨씬 건물 밀도가 요즘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이렇게 도시화되고 고도화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한국의 산업화라는 거는 정말 40년 만에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된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맨해튼 같은 경우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거는 거의 100년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급속 성장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국이 지난 20세기에 이뤄냈던 두 가지 결과물 중에 하나가 정치 민주화입니다. 예, 민주화 운동이라는 과정을 겪었죠. 그러니까 이것도, 그런데 산업화라는 것도 그렇고 민주화라는 것도 그렇고 어쩌면은 어쩌면 개발도상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뤄내야 되는 그런 시대정신이라고 이제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뤄내야 될 목표들,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히, 예를 들어 지금의 이제 아직까지 이제 한국보다 약간 덜 개발된 아시아의 국가들이라면은 추구하고 있을 목표, 이것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치 민주화 같은 것도 보면은, 예, 이게 이 사진 혹시 뭔지 아실 것 같나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한국 근대사나 이런 역사를 얼마나 공부하신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60년대 초반입니다. 네, 60년대 초반. 60년대 초반에 그 이분이 누군지 알겠어요? 예, 네, 제가 이렇게 빨간색 포인터로 이렇게 가리키는 것만으로도 불경죄가 적용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 이분이 현재 대통령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박정희 그 부친이신 박정희 전 대통령이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쿠데타를, 예, 이게 뭐 한국에서는 아직까지도 역사상에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게 쿠데타라는 말을 쓰는 것 자체가 정치적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새누리당에 있지만 그래도 쿠데타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쿠데타로 지칭하겠습니다. 5.16 군사혁명 또는 쿠데타를 하고 나서 그 이제 바로 찍은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군부가 지배하는 그런 세상이 있었다 볼 수 있겠죠. 아직까지도 아시아 일부 국가나 아니면 아프리카 일부 국가 또는 뭐 남미 일부 국가 보면은 정치인과 군인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도 6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80년대 말까지 정치인들이 대부분 군인으로 형성되는 이런 군부 독재 시대를 겪었죠. 그래서 이게 이것도 한 61년쯤 이쯤 됩니다. 한 50년쯤 전이죠. 이쯤이고. 그 다음에 이건 또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뒤에 이 일은 어떤 일인지 혹시 인식하시나요? 예. 저는 제가 만약에 대한민국에서 대학교를 다녔다면은 아마 여기에 대해서 배우기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예. 대한민국의 대학교에서는 아직까지도 이거,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것이 과연 그냥 민중 봉기인가, 폭동인가, 아니면은 민주화 운동인가 이런 용어 하나만 갖고도 아직까지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다룹니다. 그런데 저는 미국에서 대학교에서 배울 때 그냥 민주화 운동을 배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민주화 운동으로 지칭합니다. 이게 80년도에 광주에서 예, 그 당시엔 전라남도였죠.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났던 광주 민주화 운동이고요. 보면 민간인들을 공수부대원들이 막 때리고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일들이 불과 30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데 보면은 네,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대한민국을 군사독재 시대로 이끌었던 어쩌면 아이러니컬하죠.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데 지난 2012년 12월 19일 날 어쩌면 거의 뭐 완벽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당선이 된 거죠. 예, 독재자의 딸이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선거를 통해서 다시 당선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의 완성도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선거에서 2012년 12월 19일 날 저는 재투표하고 싶은 의지를 막는 어떤 다른 외부의 힘도 전혀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는 제가 뽑고 싶은 사람을 뽑는데 저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고요. 그 뽑고 싶은 사람이 가진 공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에 대한 사실들을 찾아보기 위해서 인터넷을 활용해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었어요, 정치에. 그런데 이것이 한 50년 동안의 민주화 투쟁에 의해 가지고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 대부분이 아마 자랑스러워하고 있을 겁니다. 이 개가 너무 귀엽잖아요. 이게 제가 그날 방송 보면서 진짜 웃겼는데 이게 그 한국에도 보면 미국도 보면은 그 백악관에 처음에 대통령이 들어갈 때 이제 그 영부인을 퍼스트 레이디라고 하는 것처럼 이제 퍼스트 독이라고 해도 데려가는 개가 있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이렇게 퍼스트 독이라고 데리고 가는데 전 이렇게 진짜 아무 생각 없는 표정으로 이렇게 있는 개는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인이 대통령이라는 걸 알까요, 지금 이 개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아, 이 개 너무 매력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팬클럽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이 개를 추종하는. 예, 그래서 가장 빠른 산업화와 가장 빠른 정치 민주화를 이렇게 이뤄냈는데요.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이 과연 앞으로 한 3, 40년 동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다음은 과연 무엇일까? 저는 요즘 이제 통계를 살펴보면 지표를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예, 연도별 빈곤층 변화. 예, 빈곤층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지금 수치상으로 나타난 빈곤층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떤 기준을 맞추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나타내는 거고요. 주변에서 우리가 겪는 그 상대적 빈곤이라는 거는 훨씬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저께 이제 신문 기사에 동아일보인가에 났었는데 인용해 보자면은 대한민국 그 일반 그 국민들의 70%는 자기가 하위 50%의 경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대요. 예.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보면은. 70%가 어떻게 50%보다 낮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감하는 수치는 본인의 실제 상태보다 훨씬 더 안 좋다는 거죠. 우리 모두의 국민소득은 올랐는데 그만큼 행복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게 굉장히 놀라웠던 거죠. 예, 그리고 요즘 한국에서 여러분들은 느끼지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중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봉사단체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속된 말로 왕따 문제라는 것, 학교 폭력 문제라는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예.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여기 동아시아 연구원이랑 같이 해서 일본에도 갔다 왔었는데, 뭐, 일본에도 보면은 우리와 같이 이제 그 경제 발전을 이루고 난 다음에 이 학교 폭력이나 아니면 이런 갈등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아직까지 해결이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이 사진은 그 한국에 이제 그 사진 기자가 찍어가지고 굉장히 그 사진 여러 대상도 받고 이랬던 사진인데 어떤 사진인지 혹시 보이시나요? 저 땅바닥에 널려있는 게 뭔 것 같으세요? 그 떡볶이입니다, 떡볶이. 네. 어떤 상황에서 찍힌 사진일까요? 그 한국에도 이제 보면은 이제 그 도심의 시가지라는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한 지 서울도 지금 보면 동네마다 완전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강남 가면은 속된 말로 고층 빌딩들이 있고 다 현대화돼 있고 보도블록도 깔끔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도시 정비를 해야 되는 구역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러다 보면은 필연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철거하는 과정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겠죠. 이분은 이 할머니께서는 그 대구에서 그 달서구에서 그 노점상으로 떡볶이를 파시던 분인데 몇십 년 동안 팔아오시던 분인데 그 시장을 재정비한다고 이제 구청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그 할머니한테 나가라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장사하고 계신데 가서 떡볶이 그 판매하는 걸 다 엎어버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서럽게 울고 계시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지금. 저 떡볶이를 엎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과거에 아까 말했던 그 산업화나 민주화를 이뤘던 세대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여기 계신 할머니도 지금 분명히 그 산업화 민주화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하셨을 거거든요. 근데 그 세대가 지금 새로 이제 바뀌는 문화에 적응하지 못하시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새로운 어떤 문화를 강제로 주입하려는 사람들이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가에 따라가지고 대한민국이 과연 지금까지 이뤄낸 개발의 성과들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지. 지금까지는 아까 봤잖아요. 여의도 같은 곳에다가 그냥 논밭에다가 지으면 돼요. 논밭이 저항하진 않잖아요. 논밭이 건물 짓는데 저항하진 않잖아요. 근데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떤 도시의 어떤 발전이나 이런 거 이뤄내기 위해 가지고 항상 배려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건 지금까지 대한민국이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발전 형태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그 산업화 시대, 예. 산업화 시대를 이끌어낸 지도자가 한 명 있었죠. 예. 아까 제가 쿠데타를 통해서 집권했다고 했지만은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그 지금은 민영화 되었는데 포스코 있죠. 예. 포스코가 예전에 포항제철이라고 불릴 때 포항제철소에 처음 그 쇠물을 집어넣는 역할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께서 하신 거죠. 예. 그때 모든 사람이 반대했었죠. 대한민국에 제철소는 필요 없습니다. 일본에서 사서 쓰면 된다고. 예. 그렇게 다 얘기했었거든요. 사실 말이 그때 됐던 게 대한민국의 그 당시에 농업의 비율이 거의 한 90%였습니다. 농업 어업의 비율이 90%였는데 그 상황에서 쇠를 많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미래를 바라보고 이런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 지금의 어떤 산업화 과정이 있을 수 있었다는 거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누구나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산업화는 이렇게 이뤄낸 리더가 있는데 그럼 민주화 운동의 리더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알고 계시죠? 네. 그 이분은 뭐 미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일본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중국에 계신 분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제가 가는 곳마다 한국을 대표하는 그런 어떤 정치가로서 유명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노벨 그 평화상까지 받으셨기 때문에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행동한 양심으로 늘 깨어있어라. 예. 저는 대한민국 정치인이 만들어낸 어떤 그 격언 중에 그 코트 중에 가장 멋있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으로 늘 깨어있어라. 이 말로써 젊은 청년 세대들한테 아, 진짜 정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 가지고 모두 다 떨쳐 일어나라. 이런 이제 어떤 권고 같은 거를 해내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고요. 예. 그렇다면 우리 세대는 과연 무엇을 이루어야 하며, 그러니까 저 2030, 대한민국 20대, 30대 세대는 도대체 무엇을 이뤄내야 되며, 누가 그걸 이뤄낼 수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서서히 고민을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청년들이 자신감이 약간 부족하고, 뭔가를 이뤄내기 위한 동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세대 스스로 세대의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그런 정치적 아젠다를 만들어내는 능력 자체가 상실됐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지금 우리 50대, 60대 혹은 그 이상에 계신 분들은 보면 60대, 70대 계신 분들, 할아버지들 보면은
자신감이 충만하십니다. 과거에 그 산업화를 이루기 위해서 하셨던 본인들의 노력에 대해서 세대 자체가 자신감이 많은 거예요. 물론 그분들 중에서 아무 일도 안 하셨던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예. 실제로 아무 일도, 아무 기여도 안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우리가 산업화를 이뤄낸 세대다. 예. 그 자부심만은 그 세대를 지탱하는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되거든요. 그 세대가 그 자부심을 뭉쳐있기 때문에 하나의 정치적 집단으로서의 힘을 발휘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어떤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업을 많이 진행하기도 하고요. 그 뒤에 민주화 세대라는 것은 지금의 30대, 40대, 50대 초반까지 이 민주화라는 것을 이뤄낸 민주화 세대는 또 그 민주화를,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를 이뤄냈다는 자신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을 보면 그렇게 많이 갈리거든요. 산업화 세대를 이끌었던 정치인들, 그리고 민주화 세대를 이끌었던 정치인들. 예, 그분들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 앞에 속된 말로 떵떵거려도 되는 거죠. 예, 떵떵거려도 되는 거고 국민들도 아, 그 정도 기여를 했으면 당연히 정치 참여해야 된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20대, 30대는 그 아젠다를 갖고 있느냐? 전혀 없다는 거죠.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작년 2012년 동안 그 정치에 참여하면서 우리 그 2030 세대가 그 대한민국에서 왜 계속 정치에 참여하면서 위에 산업화나 민주화 세대가 만들어준 아젠다를 갖고 정치에 참여를 하려고 하느냐. 이미 세상은 바뀌었는데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미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는 거의 100% 완성되어 있는데 왜 아직까지도 민주화운동 세대가 만들어준 아젠다를 쫓아가면서 우리 세대의 어떤 독창적인 아이디어들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냐. 왜 산업화 세대가 만들어놓은 과거의 이념적 대립구도에 있어가지고 그걸 그대로 사용해가지고 남들을 공격하는 것인가. 여러분이 아마 한국에서 접하는 문화 중에 가장 재밌는 문화가 아마 그 인터넷일 겁니다. 예. 거의 저도 이제 뭐 보면 전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이런 인터넷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데 어떤 뉴스를 들어가 봐도 그 댓글로 보면 항상 어떤 뉴스든지 등장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 빨갱이. 예. 둘째로는 쑥골. 쑥골통이라고 하죠. 뭐 이런 거. 절대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경우도 없습니다. 박근혜라는 이름을 보기보다는 뭐라고 될까요? 박군혜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하기도 하고요. 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동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예. 노무현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쓰기보다는 글쎄요. 코알라 얼굴을 합성해서 막 돌아다니고 그럽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은데 이렇게 질 떨어지는 문화가 있는 것도 참 없는 것 같아요. 예. 관심도가 질로 이어지지 않는 정말 되게 특수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이 정치 아젠다를 만들어내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지난 2012년에 저는 새누리당에서 열심히 있었지만 반대로 진보 쪽 진영에 있던 청년 정치인들과 만나서 얘기해보면은 항상 아젠다 똑같습니다. 어른들이 만들어놓은 것들. 보면은 천안함 사건 이런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그런 거는 청년의 아젠다라고 하긴 힘들지만 대한민국 전체의 아젠다거든요. 그 청년 정치인들이 딱히 필요한 영역은 또 아니에요. 청년 정치인들이 더 아프게 느끼고 있거나 더 잘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니거든요. 항상 그 안에서 놉니다. 지금 보수측 진영에 있는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청년들도 보면은 아니 그분들이 한국전쟁의 참화를 겪은 세대도 아닌데 한국전쟁을 겪지도 않았는데 보면은 인터넷 상에 가보면 맨날 종북이니 빨갱이니 이러면서 맨날 그 얘기만 하거든요. 예. 근데 절대 오프라인 나오면 안 그래요. 오프라인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50%는 새누리당을 싫어하고 50%는 새누리당 좋아한다 그러면은 절대 제 친구한테 너 종북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너 빨갱이냐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상에서 그렇게 계속 확대 재생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놀이문화 같은 것에 적응해가지고 그것이 정치인 것처럼 그것이 어떤 세대의 아젠다인 것처럼 착각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정말 그 젊은 세대를 끌어들이려 한다 하더라도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전혀 나오지 않았던 거죠. 20대를 딱히 20대 30대를 딱히 불러야 할 이유가 없어요. 40대가 더 잘해요 그런 거는. 그런데 20대 30대는 계속 차별 요구하면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아젠다를 발굴하는 과정에 있어서 소홀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해보게 됩니다. 여기서 갑자기 이제 정치에서 이제 좀 방향을 바꿔가지고 제가 정치판이랑 한번 비교해 보려고. 혹시 삼성 라이온즈가 뭔지 아세요? 삼성 라이온즈가 뭔지 아세요? 한국의 한국 대표하는 스포츠는 프로야구입니다. 예, 프로야구죠. 프로야구, 야구를 이제 하다 보면 한국에 9개 팀이 있는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삼성 라이온즈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삼성 라이온즈를 응원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저희 할아버지의 유언이었거든요.
할아버지가 절대 배신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평생 이 팀을 좋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야구 경기에서 보면은 야구 경기도 보면은 계속 꾸준히 선수를 발굴해야 되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한 번에 한 11명 정도의 선수가 뛰지만은 그 11명의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뛰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명, 30명 정도의 훌륭한 선수를 한 팀이 보유하고 있어야 결국 그 장기적인 그 한 시즌을 꾸려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팀은 매년 적어도 한 두세 명 정도의 신인을 발굴해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야구 구단의 신인 발굴하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그 20대, 30대 세대에서 청년 리더를 발굴하는 방식이 어떤 것이 가능할지에 대해 가지고 좀 엿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봤는데, 예, 우선 저는 광팬이고요. 그래가지고 이게 삼성 라이온즈 마스코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뺏어서 막 쓰고 이럽니다. 가서. 예,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를 기른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지금 굉장히 부족한, 대한민국에 굉장히 부족한 청년 리더를 발굴해내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죠. 삼성 라이온즈라는 팀을 제가 예로 든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 라이온즈, 삼성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여러분? 삼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삼성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예, 갤럭시 S 뭐 이런 거 떠오르기도 할 테고. 예. 뭐 한국에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띄신 분이라면은 뭐 이건희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막 까고 이러기도 하는데 그 삼성이라는 그 프로야구단을 보면은 모기업이 삼성 라이온즈의 스폰서가 이제 삼성 그룹이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00년대 초반까지 2001년, 2002년 이럴 때는 삼성 라이온즈가 아, 이게 삼성 라이온즈 어떤 팀이냐면은 되게 팀이 잘하는 팀이에요. 매년 한 2등까지는 잘해요. 2, 3등까지는 잘해요. 근데 꼭 우승을 못하는 팀이었어요. 2000년 전까지는. 그래가지고 한 15년, 20년 동안 한 번도 우승을 못해본 팀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 많아진 삼성그룹의 이제 구단주께서,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님께서, 아, 우리가 휴대폰도 잘 만들고 다 잘 만드는데 왜 야구는 1등 못하냐. 열받는다. 이래가지고 선수를 돈 주고 사옵니다. 다른 구단에서. 네, 현대에서 사와요. 현대에서. 그래서 선수 두 명을 사오는데 한국 돈으로 100억 원을 씁니다. 100억 원을. 메이저리그 야구에서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서야 선수 한 명 사오는데 100억이면 천만 불인데 쓰는 게 별로 이상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예, 한국에서 100억을 이렇게 들여 선수 사온다는 거는. 그러다 보니까 두 명 사오는데 100억 쓰는데 한국의 프로야구 선수 기본 원래 1년차 초봉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혹시 알고 계세요? 2,5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2,500만 원이면 신인 선수 한 명을 쓸 수 있는데 100억을 들여서 두 명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완전 속된 말로 돈질을 한 거죠. 돈질을. 예, 돈으로 이제 우승해보려고 한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승했어요. 2년 동안 우승했거든요. 그런데 삼성 라이온즈가 이렇게 해보니까 우승하고도 욕먹는 거예요. 예, 너희는 니네가 선수를 키워온 게 아니라 그냥 시장에서 돈으로 다른 선수 사와서 우승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팬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죠. 아, 우리도 이제 차근차근 선수를 육성해 봐야겠다. 예, 그래가지고 과거에 100억을 두 선수한테 쏟던 걸 벗어나가지고 신인들한테 돈을 쏟기 시작하죠. 예, 메디컬 센터 같은 것도 크게 지어주고 옛날에는 짜장면 주던 걸 탕수육도 주고 이런 식으로 서서히 투자를 하다 보니까 한 5년, 6년 정도 있다 보니까 삼성 라이온즈에 대단한 스타 선수는 없는데 계속 우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연속 우승했고요. 2011년, 2012년 우승했고 올해도 지금 1등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삼성 라이온즈도 이제 그 육성이라는 거, 그 삼성 라이온즈의 시대 정신에 맞는 선수를 육성해내는 방식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도 대한민국에서 리더라는 사람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이냐에 대해 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FA라고 하죠. 선수를 100억씩 주고 이렇게 돈 사오는 거, 돈 주고 사오는 것 대신에 이제 차근차근 기르는 방식을 채택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한민국의 그 교육제도를 거치고 나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대한민국에 12년 동안 대한민국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겪었기 때문에 그 교육을 받으면은 뭐가 참 안 되는지를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보면은 이 세 가지 단계를 결국 해낼 수 있어야지 이제 어떤 뭐 정치든지 아니면 야구든지 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세 가지 단계를 참 못 하더라고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비판적으로 문제를 인식하는 거. 예. 아무도 그냥 자기 일상생활에서 문제를 못 찾는데 아 저걸 고쳐야 되라고 찾아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해내는 사람들,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창의적인 해법을 제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문제만 지적하면 그게 투덜이라고 하죠. 보통 징징된다고 하죠. 두 번째, 그걸 해법을 제시할 수 있으면은 거기까지 가면은 똑똑하다까지 얘기 듣죠. 그리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그걸 실행한 추진력이 없다 그러면은 입만 살았다 그러죠. 정말로. 예, 행동으로 안 보여주면은 그런 사람이 제일 귀찮죠. 뭐가 말론 다 될 것 같은데. 말론 다 될 것 같은데. 그 항상 있잖아요. 한국에서 이제 장기 줄 때 보면은 그 한국에 이제 장기를 두다 보면은 꼭 뒤에 와가지고 이거 이렇게 하면 이기는데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판을 엎고 뛰어나가고 싶죠, 진짜. 판을 이제 엎어버리고 지금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짜증날 때가 많은데 그런 사람들보다는 실제로 추진력이 있는 사람들, 뭔가 경험해본 사람들이 많이 필요한데 대한민국의 20대, 30대는 이 과정을 겪어보는 일이 굉장히 적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지금 그 취업이나 아니면 이런 문제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위험을 회피하려고 하는 리스크 어버스한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도전 정신 자체가 많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한 간극으로 지금 해결 방법으로 지금 그 한국의 이제 비영리단체라는 문화 자체가 새로 도입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속된 말로 NGO나 NPO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비영리단체 문화라는 것이 뭐 영어 사전에 보면은 동일하게 적용되어 있겠죠. NGO와 NPO가 무엇을 줄임말인지는 누구나 다 알죠. 그런데 그것이 국가별로 어떤 특성을 갖고 정착될 것인지는 다 다릅니다. 제가 미국에서 봤던 NGO, NPO, 일본에서 봤던 NGO, NPO, 한국에서 그리고 새롭게 생겨야 된다 NGO, NPO의 개념이 완전 다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그 나라별로 뭐 자금을 모으는 방법이 다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나라처럼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사회활동 연령이 좀 늦을 수도 있고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한 2, 3년 정도 늦게 시작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체계가 많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따라서 좀 맞춰가야 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또다시 한번 완전 또 다른 얘기로 돌아가가지고 제가 계속 다른 얘기들 이렇게 한 번씩 짚고 넘어가는 거는 다 다른 것 같은데 사실 하나의 스토리예요. 그래서 2012년에 약간 미스터리예요. 이거는 제가 갑자기 2012년에 정치에 참여하게 된 이유에 대해가지고 궁금해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여러분은 안 궁금해할 수 있겠지만은 인터넷상에 수많은 그 아저씨들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2011년 11월 21일 날 저한테 굉장히 웃긴 일이 발생했어요. 네, 그래서 예, 제가 운영하는 교육봉사단체에 어떤 분이 한번 찾아왔어요. 예, 사진에 보면은 얼굴이 안 나오기 때문에 모르겠죠, 누군지. 예, 절대 모를 텐데 어쨌든 이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찾아와가지고 저한테 얘기 막 하더라고요. 아,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게 됐습니까? 부터 시작해서 다 얘기하는데 그래서 예, 여기도 얼굴이 공개가 안 됩니다. 어떤 분인지. 그런데 제가 계속 이제 설명했어요. 제가, 아, 왜? 아까 제가 말한 그 세 가지 단계 있잖아요. 제가 이 사회에서 무엇이 잘못되어 있다고 인식했으며, 그리고 제가 이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으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라는 것까지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아,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라고 얘기했더니만은, 이분이 굉장히, 아, 머리에다 이렇게 싸고 쏘는 게 자꾸 미안하긴 한데, 이분이 되게 치밀한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 인터넷에 보면 이분이 거의 바보인 것처럼 이렇게 막 인식되는데 이분이 굉장히 그 치밀하신 분이에요. 꼼꼼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하는 게 사기가 아닌지 입만 사는 게 아닌지 보려고 아 그러면 실제로 한번 봅시다까지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제가 여기 그 이건 제가 아닌데 저희 같이 하는 이제 동료 교사가 수업하는 모습까지 한 시간 동안 지켜보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장장 3시간 동안 제가 그 하고 있는 얘기가 맞는 얘기인지 아닌지를 보려고 보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금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 사람이 1년 반 전에 갖고 있던 그 20대, 30대 인재 발탁에 대한 기준 자체가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이뤄낸 사람들로 좁혀지고 있는 거죠. 지금 보면은 최근에 보면은 20대, 30대들이 정치에 정부에 이제 많이 발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한 그 세 가지 카테고리를 충족시킨 사람들을 많이 발탁하려고 하고 있고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비영리단체 영역에서 그걸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저는 이때 그냥 이거 저랑 얘기하고 갔거든요. 저는 2011년 11월 21일 그냥 얘기하고 갔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잘 봤습니다 하고 갔어요 그냥. 그런데 아무 연락도 없다가 한 달 뒤에 전화와가지고 예. 크리스마스 다음 날 크리스마스 날 친구들이랑 술 먹고 있었는데 전화와가지고 못 받은 다음에 그 다음 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뿅 하고 이제 제가 정치를 하라고 해가지고 하게 데뷔를 하게 됩니다. 새누리당이 이제 대한민국의 이제 여당인데, 예, 대한민국 여당인데, 룰링 파티죠. 그러니까 룰링 파티인데,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이라는 건 이제 새누리당의 최고 지도부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이제 그 리더십 카운슬 11명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대한테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새누리당은 지금까지 단 한 명의 20대 정치인도 배출하지 않았던 정당이거든요. 한 30년 역사 속에서. 그런데 제가 데뷔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저 인간은 왜 발탁된 것인가. 그냥 저만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제가 이분을 만난 게 아까 봤던 그 이날밖에 없었거든요. 이날 처음 보고 저를 갑자기 하라고 하는 건 이날 저를 보고 이분이 저를 뽑아야겠다고 생각한 거겠죠. 그런데 사람들 안 믿죠. 보통 그러면은. 예. 뭐 제가 무슨 뭐 새누리당에서 10년 동안 키워온 인재라느니 뭐 새누리당 지하실에 가보면 저 같은 사람을 키우고 있다는지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면서 인터넷상에서 음모론 펼치는 사람 많죠. 그래가지고 총선 이게 그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총선거에서 제가 어쨌든 여러 가지 뭐 개혁 조치를 하게 돼가지고 이게 이겨버렸어요. 원래 이게 새누리당이 완전 지는 선거였거든요. 그럼 뜬금없이 이겨버려가지고 제가 갑자기 정치판에 더 세게 이제 개입하게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당시 앵그리버드 이렇게 들고 나왔는데 아 대단하더라고요. 한국의 앵그리버드 이게 그 빨간색을 살려고 했는데 품절돼가지고 노란 거 들고 갔거든요. 근데 이거 제가 하고 나니까 이 사진이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게 뭐냐, 한 번도 이런 구도의 사진이 그 총선 결과 그 선거 결과 보는 화면에서 이렇게 나온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날 대한민국에 이제 여러분 선거 보셨어요? 선거 방송? 이번 대통령 선거 한 다음에 선거, 한국은 되게 재밌는 게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테레비 앞에서 보면서 6시 땡 하면 그거 보려고 전부 다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딱 여기 이제 새누리당사를 이제 비춰주면서 이제 표정을 보여주는데 이런 표정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앵그리버드 들고 있고 그랬더니 이거 다음날 앵그리버드 회사에 전화 오더라고요. 다음번 대통령 선거 때는 빨간 거 들고 나가시라고. 종류별로 다 갖다 주겠다고.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가지고 이제 20대가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이 생긴 거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게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돌면서 그럼 아 비영리단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많이 해결해 줄 수 있다.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아까 제가 얘기했죠. 우리 사회에 가장 첫 번째 우리 사회가 당연히 해결해야 했던 50년대, 60년대, 70년대 해결해야 했던 거는 결국 산업화였다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진짜 90% 농업에서 90% 공업으로 넘어가게 된, 90% 공업과 서비스업으로 넘어가게 된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죠. 예. 왜냐,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농사 짓기 굉장히 안 좋은 날씨를 갖고 있습니다. 예. 사계절이 뚜렷하기 때문에 겨울에는 농사 짓기 좀 그렇고요. 여름에는 또 항상 그 태풍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벼를 심어 놓으면은 다 날아가죠. 뭔가 좀 투자해야 될 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베트남을 한번 놀러 갔더니만은 베트남은 진짜 뭘 심어도 잘 자라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환경에서 계속 농업을 밀었다면은 지금 아마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그 전환이 필요했는데 그걸 이끌어낸 게 산업화 세대고요. 그 다음에 민주화 세대는 결국 뭐 아무리 우리가 뭐 공업을 잘 이뤘다 한다 하더라도 뭐 돈 좀 벌면은 갑자기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막 이렇게 돈 내놔 이러면은 사업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 민주화도 꼭 이뤄내야 되는 거였고요. 이번에 그러면 지금 이번 총선과 대선을 겹치면서 정치인들이 내놓은 아젠다가 뭐냐면 경제 민주화예요. 예. 정치 민주화랑 다르게 경제 민주화라는 걸 이제 들고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경제 민주화라는 거는 굉장히 제가 이제 총선 때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그걸 많이 이제 그 설명하고 다녔어야 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특이한 개념이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개념이에요. 예. 위키피디아에 나오긴 나와요.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 그래가지고 그 독일 이런 데서는 약간 그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개념과 비슷하게 이제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나라의 경제민주화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의 그 결과물이, 경제 성장의 과실이 민주적인 절차로 분배되는 것. 이라고 정의를 내렸어요. 말만 들어도 되게 이해하기 힘들어요. 경제성장의 결과물이 민주적으로 분배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 궁금한. 그래서 큰 틀에서 보자면은 그냥 복지를 확대하는 것. 이거 수단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재벌. 제가 굉장히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하버드 다니면서 경제학 수업 들으면서 단 한 번 한국어가 교과서에 등장한 적이 있었습니다. 재벌이요, 재벌. 네, CHEBOL. 왜 교수한테 그걸 재벌이라는 말을 그걸 왜 다른 말을 안 쓰고 그렇게 한국어를 음을 따서 씁니까? 라고 했더니만 도저히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특이해가지고. 예, 일본의 그런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래가지고 재벌이라는 단어는 자랑스럽게 그 불고기와 마찬가지로 그 음 그대로 이렇게 하버드에서 그냥 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불고기와 재벌이 두 가지만 그렇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재벌 개혁 이런 것들이 아마 경제민주화의 과정에 해당되는 것일 텐데 그런 것들을 이제 이루는 과정 속에서 결국 해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국민 대다수에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국민의 70%는 자기가 하류층이라고 생각한다고. 네, 국민들의 심리적인 박탈감을 많이 해소하는 것이 그 목표입니다. 네, 여러 가지 뭐 성과를 통계로 낼 수 있겠지만은 가장 첫 번째는 심리적인 그런 박탈감을 해소해가지고 국민의 행복도를 높이겠다는 게 지금 경제민주화의 목표거든요. 그럼 이 과정에서 경제민주화를 과연 우리가 정치 권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느냐에 대해가지고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정치를 통해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요구하는 게 그렇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죠. 정치인이 가진 수단은, 정치인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수단은 사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째, 법을 만들든지요. 예. 그래서 잘못한 사람 가두든지. 그래서 형법적인 어떤 걸 하든지, 아니 두 번째로 세금을 걷어서 분배하든지. 이 두 가지 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정치인이 만들 수 있는 법 중에 법이라는 수단을 제외하고는 정치인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거는 민주주의에 위배되는 거죠. 예. 항상 법치주의에 따라 법을 통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데 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제약되어 있거든요. 결국 남을 따뜻하게 배려하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법의 가치에 표현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법에다 그런 거 쓰면 좀 웃기지 않겠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따뜻하게 어루만져야 된다. 이런 법 본 적 있어요? 대한민국 정부는 지하철에서 양보를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법으로 표현되지 않는 것들 결국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우리 2030 세대가 그 국민 행복을 이루기 위한 그 세대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이렇게 얘기할게요. 어떤 거냐면 제가 비영리단체를 제 문제인식을 얘기해 줄게요. 제가 비영리단체를 만들어서 저는 저소득층, 그러니까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거든요. 저소득층 중학생들에게 수학, 과학을 가르치는 이유는 그들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수학, 과학이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 한번 뒤처지면 따라가기 힘들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수학과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아, 이거를 내가 만약에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해가지고 내가 해결하겠다고 나서지 않는다면은 정부나 아니면은 권력기관을 위임했을 때 이것이 과연 해결될 수 있겠느냐에 대해가지고 저는 굉장히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사회복지라는 거는 굉장히 모호한 개념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세금을,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하면은 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이 있어요. 네, 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이 복지관이라는 곳에 있거든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 중에 있거든요. 사회복지사들이 그거를 그 세금을 집행해가지고 결과물을 이끌어냅니다. 그럼 생각해보면 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복지사 정말 박봉입니다. 월급 얼마 받지도 않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과연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복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지 서비스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납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그걸 수행하는 주체 자체도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세대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그럼 한국형, 아까 제가 얘기했는데 미국에서 생각하는 NGO NPO와 일본에서 생각하는 NGO NPO와 한국에서 생각하는 NGO NPO와 다를 수 있다는 얘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나라에 지금 한국에 젊은 사람들이 참여했을 때 가장 성과를 내기 좋은 한국적 특성에 맞는 NGO, NPO가 무엇인지 한번 제가 설명해 보려고 하거든요. 한 네다섯 가지 카테고리를 제가 잡았어요. 이 크라이테리아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단체라면은 아마 청년들이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고 그 청년들의 자기 개발에도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첫 번째 우선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된 단체여야 돼요. 예. 대한민국의 이제 봉사단체나 아니면은 이런 곳 많이 가다 보면은 월급 받는 사람이랑 자원봉사자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NGO, NPO에 맞는 정의에 따르면은 국제적인 정의에 따르면은 그게 딱히 문제는 아니에요. NGO나 NPO에 월급 받는 사람이 있다고 해서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규직, 비정규직 문화라고 해야 될까요? 만약에 복지관에 월급 받으면서 일하는 그 정규 사회복지사랑 자원봉사자가 어떤 뜻 있는 청년이 가서 참여하게 되면은 의견을 낼 수 있는 그 수준이 달라집니다. 예. 쉽게 묵살당하기 쉽고요. 내가 창의적인 의견 내기에는 그 단체에 대해서 그 기관에서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없다면은 좀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쩌면 좀 여기서 벗어나서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축된 그런 단체를 만들거나 아마 찾아가 보라고 제가 이렇게 청년들 많이 권장합니다.
이건 아마 한국적인 특성 때문일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두 번째로 탈정치, 탈종교. 우리나라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치나 종교에 연관된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왜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국가별로 그 펀딩을 어떻게 하느냐, 그 자금을 어떻게 모으느냐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지금까지 아직까지 기업의 어떤 CSR 활동이라는 것이 많이 촉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부 문화라는 것이 많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치 집단이나 아니면 그 종교 집단에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거나 후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곳에서는 딱히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나오기도 어렵고요.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또 이게 있습니다. 한국에서 있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관계가 아니라 목적으로 뭉친이라고 제가 이름 지었거든요. 이건 되게 재밌는 개념이 뭐냐면은, 한국에도 보면 이제 그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한국에도 보면 월화수목금토까지 일했습니다. 예, 주 6일제로 일을 했던 거죠. 그런데 2000년대부터 한국에 이제 주 5일제가 도입이 됩니다. 2000년 초반부터. 그래서 토요일이 비게 돼요. 이제 토요일에 다 놀게 되죠. 이제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회사만 가고 일요일날 종교활동만 하면 됐던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일주일이 지나갔던 사람들이 이제 뭔가 사회활동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세상이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가지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의 대부분의 활동이 어떤 식으로 진행됐냐면은 관계를 중심으로 형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그 친구 중에 보면은 그 의과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의대생들이. 의대생들은 거의 대부분 비영리단체 활동으로서 의료봉사를 선택합니다. 예. 그 친구들은 평생 다른 사람한테 주사 놔주고 약 파는 게 그게 일인데, 왜 비영리단체에서도 그런 일만 하려고 할까요? 예. 자기 자신의 창의력을 좀 더 발휘할 수 있는 다른 일을 찾을 수 있을 텐데. 그리고 한국의 그런 어떤 관계가, 그러니까 얘도 의과대학 학생들이 의료봉사단체를 만든다? 그러면 또다시 한국의 전형적인, 고질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대학교에서 선배였던 사람이 단체에 들어가서도 선배 역할을 하려고 노력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 위계 질서라는 것이 그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창의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새로운 내 취미에 맞는 활동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대부분 보면은 거의 강제 가입됩니다. 예, 선배가 와가지고 야 너도 좀 해야지 이러면 당연히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직까지 어떤 재밌는 자기 자신의 다양한 끼를 펼칠 수 있는 목적으로 통해서 뭉친 게 아니라 관계를 통해서 뭉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가지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는 자기 인간관계 연장선상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미하는 그런 새로운 뭐 국민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세대로서의 동력을 얻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또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그 비영리 단체라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그 산업화 세대의 여파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돈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돈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라 그러면 왠지 자기 자신이 돈을 좀 많이 못 받고 이래서 희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측은지심이라고 하죠. 이게 이제 한자 성어인데 측은지심. 다른 사람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통해 가지고 비영리 단체 활동을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NGO나 NPO라는 것이 사실 이 측은지심이라는 거에 머물게 되면은 아 내가 저소득층 애들이 불쌍해서 내가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굉장히 잘못된 개념입니다. 예, 측은지심의 대상으로 보게 되면은 일을 하면서 내가 안 하는 것보단 그래도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가 하는 일의 품질을 떨어뜨리게 되는 경우 발생하고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그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활동의 대상에게. 그렇기 때문에 흥미를 통해서 이렇게 뭉칠 수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내가 그냥 사회에 어떤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떤 불쌍한 사람을 직접 돕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비영리 활동이라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내 흥미를 위해서 내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산하는 그런 활동과 내가 불쌍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그런 활동과 구분이 잘 안 지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에는 전자에 해당하는 건 굉장히 많아요. 측은지심에 해당하는 단체는 굉장히 많거든요. 다들 보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겨울이 되면 전부 다 연탄 봉사를 합니다. 연탄 대한민국이 거의 안 쓰거든요. 다들 가서 연탄 날라요. 그래서 그 가끔마다 좀 이건 한국에 되게 추악한 단면이기도 한데 월요일날 연탄 봉사를 하잖아요. 그럼 연탄 봉사 해요. 그럼 화요일날 오기 전에 다른 사람들이 연탄을 다시 내려놔요. 그래야 화요일 온 사람들도 봉사할 수 있으니까. 실제 연탄 쓰는 집은 10집밖에 없으니까 어쨌든 연탄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단체가 연탄 봉사하는 사람 끌어들이려면은. 그래서 연탄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연탄 봉사를 하는 실적을 채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제가 사는 용산구 같은 경우 보면은 맨날 전화가 옵니다. 제발 김치 좀 가져가시라고. 용산구에 그 저소득층 숫자보다 그 김장 봉사로 생산되는 김치의 수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그 김치를 해결할 수 없다 보니까 제가 운영하는 배움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단체가 그 용산구에서 메인으로 활동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저희 단체 활동하는 그 선생님들한테 김치 좀 처리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봉사활동이라는 개념 자체가 비영리단체의 개념과 혼재되면서, 이건 사실 우리나라가 이제 좀 잘 살게 되면서 그 과다한 수요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 노동 같은 그런 봉사 같은 건 많이 필요하지 않는데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는 거죠. 예. 월드컵 같은 이벤트 있잖아요. 번역 봉사활동, 아니 통역 봉사활동 이런 거 거의 줄 섭니다. 거의. 예. 실제로 한 20명, 30명 필요한데 막 몇천 명씩 지원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자기 자신의 희생이라는 것보다 뭔가 재밌는 어떤 일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세대의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거죠. 예. 김치를 아무리 많이 만든다 해서 그게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하겠습니까? 그게. 김치의 수요와 공급만 왜곡시키겠죠. 예. 김치 회사들만 망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상황을 빨리 벗어나야 되는데 이게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섯 가지 카테고리에 맞는 단체들을 한번 설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까 그래서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나 아니면은 그 박정희 대통령 같은 유명한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한마디 보태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대, 30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뭐냐면은 실패는 지금 이게 제가 운영하는 배움을 나누는 사람들이란 단체의 모토입니다. 예, 실패는 배나사가 책임지고 성공은 당신이 가져가라는 것. 이게 배나사의 모토인데 결국 도전해볼 기회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도전해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좀 쳇바퀴 도는 것 같은 맨날 루틴화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한국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하는 일들이 사기업에 가서 내가 회사에서 인턴이나 사기업에서 활동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루하고 또 품질이 낮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뭐냐면은 한국에 이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났냐면은 제가 운영하는 단체에서 그 아까 제가 용산구에서 처음에 활동을 시작했다고 얘기했는데 용산구청장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준석 씨 거기서 그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성과를 내고 있다 들었는데 좋은 활동인 거 알겠는데 공짜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돈을 좀 지원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까지 주실 수 있는데요? 라고 얘기했어요. 네, 한국적인 정서상에서 이거는 굉장히 속된 말로 싸가지가 없는 말입니다. 네, 과연 네가 나한테 얼마를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건데 2만원 정도 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저희 단체에서 같이 그 당시에는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되는 단체였거든요. 60명 정도 되는 선생님한테 가서 구청장이 우리한테 하루에 2만원 정도 줄 수 있다는데 그랬더니 선생님들이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야, 그 정도로 우리 고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단 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놀라운 거죠. 한국 이제 그 대학생들, 주로 대학생들인데, 대학생들의 머릿속에 인식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은 흥미를 찾아 나섰는데,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 같이 비영리단체에 활동하는 그 사람들은 가장 찾는 게 자신감이다. 자부심이다. 내가 이 사회에 기여한다는 자신감이고 자부심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내가 꼭 삼성전자 인턴으로 선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는 쓸모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걸 보여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영리단체에 찾아 들어온 것인데 그래서 저도 생각해봤어요. 이제 그 중학교 학생들한테 그 함수 이런 거 가르치는데 제가 그래도 나름 이제 하버드에서 이제 졸업하고 와가지고 한국 들어와가지고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 가르치는 건 솔직히 맞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 기대치에 저야 뭐 스스로 못하지만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중학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면서 대한민국의 교육 현실을 어떻게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내가 제멋에 겨워가지고 제가 그냥 재밌어가지고 공짜로 가르치거나 아니면은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저한테 중학생한테 함수를 가르치면은 1억 원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제가 할 의향이 있어요. 그 정도로. 그니까 이 하버드 나온 이준석이라는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라는 거죠. 그 사람의 자부심과 허세를 이용해가지고, 이런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게 하든지, 아니면은 진짜 말도 안 되는 돈으로 고용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을 벌이든지. 그러다 보니까 전자에 있는 거죠. 그 중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보면은. 제가 2만원 받고 2억 3만원 받고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은근히 비영리단체에 모이는 사람들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자부심이 높고, 굉장히 업무 능력도 괜찮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는 거죠. 이런 활동할 수 있는 여유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의 성과물도 높더라고요. 도전들도 작게 해볼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사회는 엄숙함이 지배합니다. 엄숙한 문화. 항상 뭘 해도 엄숙합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제가 만약에 머리에 염색을 하고 갔다 그러면은 그거 자체로 전 퇴출됐을 겁니다. 옛날에 그 20대도 아니에요. 40대 정치인이 처음 그 국회에 들어갈 때 하얀색 바지 입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그 유시민 씨라고. 백바지 사건이라고. 하얀색 바지를 입고 들어갔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정도로 한국 사회는 엄숙도가 높습니다. 그 상황에서 작은 도전들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작은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20대, 30대에게 박탈되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선생님 문제지의 동방신기 말고 빅뱅이요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뭐냐면은 저희 단체에서 그 가르치는 방식이 특이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한테 1시간 동안 수학 수업을 하고요. 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수학 문제를 40문제씩 내줘요. 수학 문제 40문제 내줘가지고 저희는 되게 무식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40문제를 다 풀지 못하면은 선생님도 학생 집에 안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약간 이제 처음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장난쳐보고 싶으면은 아, 이 선생님들이 진짜 집에 안 갈까 이러면서 테스트 해보려고 정말 선생님하고 서로 땡깡 부리면서 집에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막 15시간, 16시간 이렇게 막 땡깡 부리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진짜 어떤 학생은 몰라가지고 이렇게 막 퍼즐로 앉아가지고 10시간, 12시간 이렇게 보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단체는 그게 단체 그 헌법 같은 거라 가지고 그걸 항상 지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제 고민인 거죠. 아, 선생님들도 아, 애들을 이렇게 마냥 이렇게 내몰기만 하는 것도 우리가 선생님으로서 할 짓은 아니다. 그러면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야 되겠는데 어떤 걸 해볼까 했더니만 어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문제지에 있는 그 이름들을 전부 다 동방신기 이름 바꿔보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해볼까? 왜냐면 저희는 작은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비영단체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그런 조그만 변화들을 추구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 해봤어요. 원래 한국에 있는 수학문제지 잘 보면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철수와 영희가 맥도날드에 가가지고, 뭐 빅맥을 사고 5,000원을 냈다. 얼마를 거스름돈으로 받겠느냐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는 철수와 영희를 처음부터 동방신기 이름 바꾼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제를 나눠줬으면은 놀라운 일이 발생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여학생들이 자기 자신의 명예보다는 동방신기 오빠들의 명예를 위해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하더라고요. 예. 네, 놀라웠어요, 진짜. 그러더니만은 알게 모르게 경쟁심도 형성되더라고요. 어떤 학생이 저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저는 동방신기 아니라 빅뱅을 좋아하는데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동방신기의 이름이 들어간 이 문제지를 풀 수 없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우스운 것 같지만 저희가 이걸 도전하면서 되게 재밌는 걸 많이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름을 저희가 이제 문제를 두 가지 만들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게 한 5년 전 얘기인데 동방신기와 빅뱅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둘만 커버하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버전의 문제지를 만들어 나눠줬더니만은 자연스럽게 경쟁도 됩니다. 그 여학생들 살살 갈굽니다. 그래가지고 여학생 살살 갈구면은 그 오빠들이 너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빨리 풀어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은 그 동방신기를 좋아하는 학생들과 빅뱅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경쟁이 붙어가지고 빨리 풉니다. 그래서 한 3시간 만에 집에 가버립니다. 예. 안 풀라 그래도 풀어요. 막 그래가지고. 근데 거기서 또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남학생들은 동방신기와 빅뱅을 안 좋아하잖아요. 그럼 또 여자 가수를 넣어야 되냐 고민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여학생들이 빨리 풀고 집에 가니까 남자들 별볼이 없다 싶어서 빨리 풀고 집에 가더라고요. 네, 그럼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요즘 창조 경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굉장히 창조적인 방법으로 저는 이런 문제 해결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놀라운 거예요. 10시간, 12시간 이렇게 걸리던 수업을 3시간 만에 다 끝내고 집에 갑니다. 근데 이 작은 변화 같은 거 대한민국의 엄숙주의 사회 내에서는 어느 누구도 시도해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 시도했다? 선생님이 시도할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생님은 1시간 동안 수업하고 종치면 집에 가면 돼요. 수업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이유가 없어요. 새로운 교수법을 테스트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1년 동안 가르치고 내보내면 돼요. 얻고 싶은 게 뭐 교사로서의 보람도 있겠지만 1년만 있으면 어쨌든 의무감에서 해방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약간 문제가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놀라가지고 제가 성균관대학교에 이제 그 교육학과에 교수님이 계신데 제 친한 교수님인데 가서 물어봤어요. 아 교수님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게 동방신기 빅뱅 이름 넣었더니 애들이 교육 효율이 3-4배로 증가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 준석아, 그게 사실은 교육학계에서는 논문이 되게 많았다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의 수업에 대한 교육에 대한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는 뭐 동방신기 빅뱅 이름 넣으라는 게 연구된 게 아니라 자기 가족의 이야기를 교육 자제 안에 삽입하면은 굉장히 교육 효율이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대요. 그러니까 그 집중도가 굉장히 상승한다. 자기 주변의 인물 얘기를 넣으면은 근데 왜 교육 현장에서 한 번도 안 했을까? 도전을 해야 될 이유도 없었고 도전을 하기에는 너무 엄숙한 환경이 그들을 누르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도전 하나가 비영리단체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 사회의 많은 발전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지금 딱딱하게 얘기하고 있지만은 나중에 제가 뒤에 넣게 될, 너 여러분께 소개할 어떤 고등학생의 비영리단체 아이디어는 정말 황당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아이디어거든요. 한번 기대하세요. 이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라고 그 위키피디아 여러분 알고 있죠? 위키피디아의 그 사상이 뭐냐면은 거기에 대부분의 글에 보면 오른쪽에 CCL 마크가 붙어 있거든요. 이 CCL 마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너의 자료를 마음대로 베껴 쓰는 대신에 남도 내가 그걸 통해서 만든 자료를 마음대로 베껴 쓸 수 있게 한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자유롭게 이 자료를 쓸 수 있게 오픈해 줄 테니까 너를 이걸 자유롭게 쓰되 네가 그걸 갖고 만든 2차적으로 만든 자료는 역시 남에게 공개해야 된다. 이 사상을 바탕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베나사에서 하는 중에 가르치는 거 외에도 그 가르치는 것 중에서도 보면은 그 교재도 만들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재 만드는데 수학과학 교재를 만들거든요. 그러면은 여러분 과학 교재 만들 때 가장 많이 들어간 사진이 뭘까요? 과학 교재 만들 때 과학 교과서를 만든다 쳤을 때 사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그럼 사진 중에 가장 찍기 비싼 사진이 뭘까요? 과학 교과서에 들어간 사진 중에 뭐 현미경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우주사진이에요. 우주사진. 네,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작년에 나로호 띄운다고 3천억 들였잖아요. 3천억 들여가지고 3번이나 실패하고 진짜 쏘기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나로호보다 허블 우주망원경이 한 12배 정도 무거워요. 훨씬 돈이 많이 들거든요. 몇조 정도 돈이 들거든요. 그럼 나사에서 영리 목적으로 허블 우주망원경에 찍은 그런 사진들을 쓰게 하려면은 사실 굉장히 제약이 많습니다. 나사 사이트에 가면 나사 라이선스로 오픈하면서 비영리 목적으로는 자유롭게 사용하세요라고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영리 목적으로는 또 사용하려면 협의를 해야 돼요. 그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우리가 책을 만들 때도 보면은 우리가 비영리 단체의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훨씬 편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돈을 받고 책을 팔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위키피디아를 갖고 와서 마음대로 수정해서 책을 만들어 상관없어요. 우리도 다시 책을 공개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젊은 세대가 도전하면서 비영리단체의 영역화에 있으면은 그 도전 자체가 쉬워지는 거예요. 훨씬 더 경쾌하고 가볍고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의 2030 세대는 이런 영역이 아직까지 생소하다는 거예요. 보면은 이런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의 개념이나 남의 것을 빌려 쓴다는 개념, 그리고 내 것을 공개한다는 개념, 오픈한다는 개념. 여러분 겪으셨지 모르겠지만은 한국에서는 고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서로 노트 필기한 것 잘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예, 경쟁이 심한 경우에. 공개라는 개념이 거의 없어요. 예. 그런데 이게 도입되면서 문화가 많이 바뀐다는 거죠. 이런 비영리 단체를 통해 가지고 갖고 있는 변화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게 제가 이제 시작한 대나사 하는 단체는 용산구에서 저희가 300명 정도 기초생활수급자, 그러니까 월 소득이 한 120만 원 이하인 가정이 그 중에 한 300명 중에 한 120명 정도를 우리가 교육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배우고 싶은 학생은 다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용산구가 대한민국 인구의 한 200분의 1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장이 용산구에 있는 배움을 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공간 같은 것이 11개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한 5% 정도를 이제 베나사가 책임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5%의 저소득층의 교육을 베나사가 해결할 수 있다면은 결코 이것은 작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5년 전에 이뤘던 꿈이 이뤄진 거죠. 그리고 이 꿈을 이뤘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해결하지 못했던 것을 20대 청년이 이뤄냈기 때문에 제가 정치권에 들어가서도 제 아젠다를 가지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저는 다른 20대와 다르게 정치권에 들어가서 교육을 얘기했고 비영리단체를 얘기했고 복지를 얘기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종북 세력을 논할 때, 다른 사람들이 왜 김정일을 때려잡아야 되는지를 얘기할 때 저는 복지를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세대의 아젠다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비영리단체가 많이 활성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400명의 선생님들이 100% 자원봉사자로만 운영됩니다. 한 명도 월급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도 다 합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2030 세대에 가진 저력이거든요. 다들 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 유료가 없는 나라인 게 뭐냐면 88%가 대학을 졸업합니다. 예, 대학 입학률이 88%예요. 이런 고학력 국가가 어디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예, 진짜 택시기사도 대학 나오고 이런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대학 나와가지고 지금. 최근에 뭐 버스기사 공채한데 보면은 그 기초학력이 4년제 대학 졸업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 비영단체라는 문화가 제가 이런 강연을 이제 여기저기 하고 다녔더니만은 서서히 20대, 30대보다 더 어린 10대에게도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놀랍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고등학생의 비영단체 구상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얘기 되게 재밌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강연을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제 페이스북으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아, 이준석 씨. 저도 이준석 씨 강연을 듣고 나가지고 비영리단체를 통해서 한번 세상을 바꿔보고 싶은데 제가 말하는 아이디어가 과연 말이 되는 아이디어인지 이준석 씨가 듣고 좀 검증을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만은 아, 이준석 씨, 저는 제 고등학생으로서의 삶에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니, 고등학생이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이렇게 불만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이 학생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매일 삶이 똑같대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갔다가 학교에서 점심 먹고 또 공부하다가 집에 와서 학원 갔다가 와서 게임하다가 친구들이랑 게임 셧다운 되면은 그 다음에 그 카카오톡이나 이런 거 하고 그다 자는 게 이게 삶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럼 그 아주 스탠다드하고 아주 의미 없는 삶인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만은 이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저는 급식이 진짜 그 문제입니다. 저는 급식 때문에 삶의 불만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네. 급식이 뭔지 아시죠? 학교에서 이제 급 주는 거, 밥 주는 거, 이런 게 하는 건데, 그 급식이 한국에 보면 품질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 보면 급식 누가 뭘 재료 같은 걸 빼돌리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급식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치권에 굉장히 해결해달라는 얘기가 많은데, 그래서 이 학생이, 당신이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저는 할 줄 아는 게 친구들이랑 떠들고 스마트폰으로 카카오톡 하고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다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학생의 문제인식은 이겁니다. 우리 학교는 왜 오뎅탕에 오뎅이 없나? 예, 대한민국의 급식을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급식을 먹어봤지 않았겠지만은 중학교, 고등학교 급식을 보면은 그 밥과 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 중에 가장 싸고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오뎅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뎅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학교에, 부산에 있는 어떤 학교에 오뎅탕은 품질 문제가 심각합니다. 오뎅이 거의 없습니다. 국물만 나오는 경우가 있거나 한 개 정도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 학생의 문제인식은 옆에 학교는 항상 3개 이상 나온대요. 예.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의 급식비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같은 값을 내고 왜 옆에 학교는 오뎅을 3개씩 먹고 있는데 우리는 오뎅이 거의 안 나오는 겁니까? 이런 게 이 문제인식이라 그러더라고요. 이 문제인식 자체도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했던 게 우리가 단순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급식 품질이 떨어집니다라고 얘기했으면은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이 오뎅의 개수라는 걸 이 학생이 도입하면서부터 굉장히 창의적인 인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학생은 아 그래가지고 얘기합니다. 옆에 학교 이제 오뎅이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이준석 씨 사진으로 보니까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진짜 그렇네요.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이 저한테 제안한 게 뭐냐면은 아, 그럼 제가 아 어떻게 문제 해결할 건데요? 그랬더니만은 아 이준석 씨도 제가 그 프로그래머거든요. 제가 컴퓨터 사이언스 했기 때문에 프로그래머인데 이준석 씨도 프로그래머이기 때문에 알겠지만은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은 그 앱 중에 보면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태깅할 수 있는 어플들이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 이렇게 사진 찍은 다음에 이것은 밥이다, 이것은 오뎅탕이다, 이건 김치다 이렇게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어플을 만들어가지고 사진을 학생들이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인 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메뉴를 태깅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 어떻겠느냐. 저는 프로그래머니까 알죠. 그 앱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페이지 수가 한 4, 5개밖에 안 나올 테니까 만드는 데 되게 쉽습니다. 아, 그럼 만드는 거 어렵지 않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하니까 만약에 그 어플이 퍼져가지고 한 학교에 한 명씩만, 왜냐면 한 학교에 모든 사람이 똑같은 밥을 먹으니까 한 학교에 한 명씩만 급식 사진을 찍어서 올리고 이것이 밥이다, 이것이 오뎅이다 태깅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이준석 씨, 아이언맨 영화 보셨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이언맨이야, 알지. 그랬더니만은, 아이언맨 영화에 보면은, 그 주인공인 토니 스타크가 부려먹는 인간이, 부려먹는 게 하나 있죠. 뭘 부려먹죠? 자비스. 예, 네, 그 컴퓨터를 굉장히 부려먹잖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뭐 귀찮은 거 있으면 자비스 뭘 띄워줘.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비스 뭘 보여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비스 나를 어디서 데려줘. 이런 것처럼. 만약에,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자기 학교에 급식 사진 찍어서 올린다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자비스 전국에 오뎅탕을 띄워줘 이렇게. 전국에 오뎅탕 사진 다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자비스 부산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오뎅탕을 다 띄워줘. 그렇게 하면 뭘 할 수 있을까요? 부산 지역에 있는 오뎅을 공급하는 업자가 혹시 오뎅을 뭐 띵땅 하고 있는 건지
오뎅을 소고된 걸로 빼돌리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급식도 업체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CJ기업에서 하기도 하고 삼성에서도 에버랜드라는 회사를 통해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다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삼성에서 하는 오뎅탕들이 다 그 품질이 떨어지는 것인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 데이터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아, 굉장히 재밌다. 그럼 나 진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사이트가 생겨가지고 다들 자기 사이트 올리고 재밌어서라도 봅니다. 보면은 전국에 우리 학교 급식이 이런데 전국에 다른 학교는 오뎅탕이 어떻게 나오느냐. 한국에 여러분 네이버 가가지고 그 검색해볼 때 이거 검색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한국의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이 검색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용인 외고 급식이라는 거예요. 용인 외고 고등학교라고 있거든요. 되게 좋은 학교예요. 거기 급식을 보면은 되게 잘 나와요. 근데 고등학생들이 맨날 그거 찾아보고 하면서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고 있어서 우리 학교도 이렇게 나왔으면 막 이러고 찾고 다니거든요. 그 급식 좋기로 유명한 학교가 몇 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좀 다 찾아본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학생한테 얘기했죠. 아, 그래, 창의적인 해법인 것 같아. 이게 근데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려면은 좀 뭔가 빠진 게 있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게 해결되는 건데 그랬더니만 이 학생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띄워놓기만 하면은 엄마들이 해결해 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굉장히 한국에 특화된 서비스인 것 같긴 하고 엄마들이 해결해 줄 게 맞습니다. 보면은 예. 엄마들이 영양사를 때려잡아서라도 해결할 겁니다. 그럼 보면은 예. 동네 아줌마들 보면 한국에 커피숍이 왜 이렇게 유행한 줄 아세요? 동네 아줌마들 5,000원으로 하루 종일 때울 수 있는 공간이 그 동네 진짜 비즈니스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동네 아줌마들 가서 에어컨 쐬면서 5,000원에 하루를 때울 수 있는 공간이 커피숍이잖아요. 가서 맨날 그런 것만 보고 있을 거 이거 하면은 예. 급식 사진 띄워놓고 아야 누구 엄마 이거 왜 이래 여기 왜 이래 이러면서 오늘 학교나 쳐들어갈까 이러고 막 이렇게 할 거예요 이제 보면은 예. 굉장히 한국적인 해법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나가지고 아, 이 학생의 아이디어에서 어떤 결점도 찾지 못했어요. 굉장히 말끔해요. 예. 그래서 이 학생한테 이제 아, 이 학생이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추진력이라는 걸 과연 있는가 전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아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내가 만약에 그 나머지 그것들 당신이만 해결해 오면은 내가 앱 만들고 그러니까 애플리케이션 만들고 이런 건 도와줄 수 있다 이게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생이 한번 해보죠 해가지고 가서 하더라고요. 하더니만은 부산 지역에 있는 학생회장, 고등학교 학생회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야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역시 어떤 일이든지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어떤 다른 학교에 있는 사람이 아 우리 학교는 학교 교칙에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돼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맞는 말이네. 그럼 어떻게 하지 이렇게 서로 고민하는데 이 학생이 대단했던 게 뭐냐면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 걱정하지 마 스마트폰 안 쓰면 되잖아. 우리가 일회용 카메라를 사서 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정신당한 학교가 일회용 카메라를 쓰지 말라고 교칙에 쓰여 있겠어. 실제로 안 쓰여 있겠죠 그런 교칙에. 그러니까 이 학생이 어떻게든 뚫고 지나간 거죠 이거를. 추진력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그랬더니만은 재밌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그 학교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 중에 보면은 약간 좀 진보적인 성향을 띈 선생님들이 전교조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활동해요. 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라고 이렇게 활동하는데 그 선생님들이 이제 보면 뭐 학생 인권이나 이런 활동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학생들이 이제 필름 카메라를 들고 일회용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갑자기 밥을 맨날 찍으니까 애들 좀 이상해 보이잖아. 밥 먹지를 맨날 사진 찍고 이러니까 그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와가지고 야 니네 밥 갖고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 저희 이거 만들어서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비교하는 사이트 만들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만은 선생님이 야 그 밥 우리도 같이 먹는다. 예. 우리도 사실은 급식에 대해서는 너희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동지관계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 듣고 이 학생이 어떻게 했냐면 전교조 그 선생님들 살살 꼬신 거죠. 아 선생님 평소에 그 학생들 위한 활동을 한다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데 사실 이런 거야말로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이 아니겠습니까? 막 꼬신 거예요. 그랬더니 꼬심 당했어요 선생님들이. 그래가지고 막 이 학생이 이제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른 거냐면은 학생들이 아무것도 안 해 선생님들이 알아서 사진 찍어줘요. 그러니까 이걸 한국 속담에 이제 손 안 대고 코 풀었다고 얘기하는데 알아서 남이 다 해결해줘요 그냥. 그러니까 봉이 김선달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냥 자 알아서 다 해결해줘요 문제를.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된 거죠. 이 학생이 내놓은 해법 자체가 재밌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까지 정치권에서 많은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치권에서 했던 많은 도전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방법에 수단의 한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죠. 많은 젊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다면 어떤 아이디어 하나, 재밌는 아이디어 하나를 통해서 여러 사람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면 쉽게 갈 수 있는 문제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세금만 내면 다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치인들한테 해결하라고 요구했거든요. 절대 해결이 안 됐던 거죠. 그 와중에 우리 자식들의 급식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제가 이걸 갖고 저희 새누리당에
국회의원분들하고 밥 먹으면서 얘기해봤어요. 농담 삼아서 밥 먹으면서. 의원님, 의원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만은 다 똑같아요. 뭐, 영양사를 추가로 고용하고, 뭐 관리 감독을 강화해가지고, 뭐 두 달에 한 번씩 뭐 이렇게 뭐 검수하게 하고. 왜냐? 그건 당연한 거죠. 그 사람들은 국회의원이고, 그 사람들은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법밖에 없어요. 국회의원에게 부여되지 않은 수단은 창의력이라는 게 부여되지 않았어요. 국회의원은 창의적이라는 것을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예산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제 알죠. 그것이 우리 해법이 아니었다는 거. 생각해보세요. 영양사한테 자기 급식 문제를 해결해보라고 하세요. 영양사가 나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해결하고 싶겠어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꼭 해결할 수 있는 주체는 다른 데 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결국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그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결국 창의적 인재 육성이라는 거는 어릴 때부터 많이 도전해볼 수 있는 환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제가 한 가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한국에 이제 그 젊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욕구 많은데 이 기회가 적다 보니까 굉장히 획일화된 경험을 가지고 사회에 나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하버드에 이제 그 입시 원서 낼 때 보면은 가장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제가 나중에 그 하버드 말고 스탠포드 대학교 입학 사정관 하시는 분한테 얘기 들은 게 있는데 제가 2003년도에 대학을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대학 지원을 한 거죠. 2002년 말에. 그때 스탠포드 대학교 입학 사정관이 원서 받아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은 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유학 지원자들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 삶의 희망을 찾는 것이냐. 왜 자기 자신이 한일 월드컵에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냐. 이게 뭐가 독창적이랑 이게 뭐가 창의적이란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의 현실이었던 거죠. 예. 본인들은 다들 창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본인은 굉장히 감명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은 밖에서 보면 그냥 쟤는 왜 저래 이런 생각하는 것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되게 정신병자 집단 같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한일 월드컵에서 삶의 희망을 찾았다 그러면은 그런 것처럼 뭔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이 어릴 때부터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5년 전에 꿨던 꿈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현실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그 박근혜 대통령 정부 5년 동안에 임기 동안 제가 해결하고 싶은 게 있다면 아까 전국의 5%를 커버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걸 한 50% 정도 커버하는 걸로 바꾸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아마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욕심을 가지고 제가 한번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젊다면 비영리단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 이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문화에서 오신 분들에게 제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지금까지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빨리 발전해 나가면서 보여줬던 것 산업화, 민주화 이것의 동력을 이제 결국 지금까지는 우리가 후발주자였거든요. 산업화나 민주화도 보면은 산업화는 영국의 그것에 비해서 한참 뒤쳐졌고 200년, 300년 뒤쳐졌고 민주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나라에 비하면 수백 년 뒤쳐진 것일 수 있는데 다른 나라 민주화에 정치되어 있는 동안에 우리는 이제 새로운 칼을 뽑아든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이 이제 20대, 30대 세대가 더 이상 이제 그 기성세대가 던져준 그런 아젠다가 아니라 이런 창의적인 그런 아젠다를 찾아가지고 비영리단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뻗어나갈 때 한국이 아마 재밌는 문화를 한번 형성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당당하게 포부를 밝혀보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 그 결국 한국의 사교육 문제 학원이라는 것 자체가 학원도 아마 제 생각엔 하버드대학교에서 그 따로 분류해야 될 단어인 것 같은데 학원 문화라는 게 굉장히 심각한데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사교육이라는 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은 공교육이라는 영역에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우리나라 공교육은 시스템이 잘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학교 교육은 굉장히 시스템이 잘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면은
기회의 평등만 살피고 결과의 평등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낙제 제도 같은 것도 있고 일정 학력을 달성하지 못하면은 졸업을 안 시켜주기도 하거든요. 한국은 일정 학력을 달성하지 못하면 빨리 졸업시켜버립니다. 문제 일으키지 말라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왔다고 해가지고 전부 다 고등학교에 있는 내용을 대충 안다고 전혀 확신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보다 상급의 어떤 그 교육을 받으려고 하거나 사회 진출하려고 하면 그걸 메꾸기 위해서 사교육이 투입돼야 되는 것이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교사 입장에서는 한 시간 땡 하면 그냥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결국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결국 공교육이 살아나가지고 그 사교육을 좀 더 죽이려면 사교육이 해주는 것, 결국 그 결과의 평등을 어느 정도 이뤄내기 위해서, 돈만 있으면 결과를 좋게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거를 공교육이 따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돈만 있으면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고등학교 졸업했다 그러면은 일정 수준 있다 학력을 보장해주는 것처럼 좀 확고한 교육 시스템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투자가 많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애들 낙제시키려고 그러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 그 중학교, 제가 중학생들 많이 가르쳐봐서 알지만은 중학교 1학년 저소득층 애들 불러놓고 3 빼기 6이 뭐니 그럼 마이너스 9라고 대답하는 애가 되게 많아요. 네, 그 상황에서 얘를 낙제시킨다 생각하면 진짜 그 선생 수를 한 두 배로 늘려야 될 거예요, 대한민국 공교육에서. 근데 그런 투자가 진행되지 않는 한 우리가 확실할 수 없는 거죠. 지금 뭐 대학교, 아까 제가 88%가 대학교 졸업한다고 했는데, 그 속된 말로 그 좀 안 좋은 대학들 가보면 수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 교육의 어떤 타이틀보다는 그 품질을 써서 이 공교육 영역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장선 속에서 아마 정부 정책들도 많이 변할 거고, 이번에 대통령 공약 중에 있는 거 보면은 그 학원을 없애기 해가지고 선행학습을 금지한다고 했어요. 선행학습이 뭐냐면 내가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내용을 먼저 배운다든지 이런 것들을 금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제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가 앞장서가지고 남이 그 국가에 누가 배울 수 있는 걸 제한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거거든요. 공부하겠다는 사람 말리는 그런 그런 정책인데, 그래서 그것보다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좀 그 결과의 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예, 결과 지금까지 얘기했던 건 기회의 평등이나 결과의 평등을 이뤄내기 위한 쪽으로 공교육이 전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예. 서울대학교 국제대학교 다니고 있는 중리라고 했는데요. 예. 강의는 아주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예. 정말 가장 재미있는 점은 한국 사람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이유는 그 책임지심이 아니라 그게 흥미로 하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저는 지금 한국과 전국을 공부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회에 이런 특징을 처음 들어봐요. 그래서 재미있게 생각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혹시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을 아주 좋아하는 이유는 종교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을까 싶었는데요. 왜냐면은 한국 사회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 70%, 80% 정도 다 종교 신념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종교 쪽에 그런 teaching of the religion, 사람들한테 많이 그런 봉사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종교지만 혹시 한국 사회에서 이런 자원봉사 활동과 그 종교 사이에 어떤 상관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감사합니다. 네, 결국 그 종교라는 것이, 이게 아까 제가 얘기할 때 대한민국의 봉사활동이나 아니면 비영리단체 활동 같은 것들 보면은 수요가 없는 곳에 가서 공급이 막 집중되는 경우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의미하는 봉사활동이라는 것 자체가 그런 식으로 훌륭한 경우 되게 많습니다. 김장봉사, 연탄봉사 이런 쪽으로 흘러가가지고 필요 이상 김치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필요 이상 연탄을 날랐다가 다시 갖다 놨다가 다시 날른다든지 이런 것들 자체가, 그러니까 그 지금 한국에서 아까 이제 얘기한 거에 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내가 착한 일을 해야겠다 또는 측은지심에 의해 가지고 종교적인 가르침이나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내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 이런 상황에서 비영리단체를 봉사활동을 많이 했다면은, 이제는 사회 발전의 욕구가 있는 거죠.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는 과거에는 한국에도 대학 나온 사람이 20-30%밖에 안 됐을 때, 그 당시에는 대학만 나와도 사회 참여에 사회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이 보장이 됐어요. 거의 다들 대기업 들어갈 수 있고 다들 고용 안정되고 아니면 정치권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일정 수준 대학 나온 학력을 가진 사람이 많고 다들 아는 것도 많아졌음에 불구하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뭐 좋은 일자리 수가 크게 늘어난 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산할 그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필요한데 그것 하나가 이제 비영단체로 전환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 활동 같은 건 마찬가지예요, 보면은. 그 2년 전에 보면은 지금 혹시 서울시장이 누군지 아시나요? 예, 네, 박원순 시장님이시거든요. 근데 박원순 시장이라는 분 자체가 그 비영리단체 활동을 평생 해오신 분이에요. 그 참여연대라는 단체를 만들고, 뭐 아름다운 가게라는 걸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비영리단체 활동 해오시면서 그 이제 서서히 우리나라가 그 경계가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꼭 그 공식적인 관의 영역에서 그 가버먼트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아도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들을 발산할 수 있고 그거 하나 매개체가 이제 비영리단체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 측은지심이나 착한 마음 그것도 종교에서 비롯된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는데 그걸 벗어나서 나도 잘난 사람이다를 표출하고 싶은 욕구 자체의 수단이 하나 되는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럼 나도 어떤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사람이다. 옛날처럼 어떤 공식적인 부여된 권력에 의한 정치를 해서만 아니면 내가 변호사 시험을 통과해서만 사회를 바꿔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나도 이제 충분히 대학 나와서 좋은 교육 받은 사람으로서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그 수단은 내가 뭐 시험 봐서 득한 것도 아니지만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여러 사람과 같이 활동한 그런 식으로 이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압력인 거죠. 그러니까 가진 능력은 많은데 자리는 좁다 보니까 조금 다른 쪽으로 이제 스필오버해 나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는 예. 예, 또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가요? 네. Oh, you mean why the Korean yes. parents send their kids to the U.S.? Yes. Yes. 사람들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죠. 줄 세우기 교육을 벗어나서 미국으로 간다. 네. 근데 미국에 가서도 추구하는 건 줄 세우기 교육이더라고요. 네. 미국에 가서도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제 줄 세우기 교육이 싫어가지고 미국에 가서 애들을 가르치면 자유로운 환경에서 가르치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도 전부 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솔직히 변명인 것 같고요. 경쟁 자체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에 있는 경쟁이라는 거는 그 인간의 고통을 초래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한국의 공교육이라는 거, 아까 말한 것처럼 퍼블릭 그 에듀케이션 시스템 상에서 시험 봐서 갈 수 있는 거 가장 높은 것들은 간 게 저예요. 그러니까 가서 서울과학고등학교라는 이제 그 특수 목적고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시험 봐서 한국에서 이제 그 장학금 받아가지고 하버드가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 밟아가는데 저 스스로 저거 다시 하라고 안 할 거예요, 제가. 예. 사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다시 태어난다면 다시 태어나고 싶습니까를 얘기하잖아요.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아요, 저는 별로. 예. 그게 제가 특이한 인간인 거죠. 그러면 제가 다시 그 경쟁을 뚫을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걸 이제 경쟁에 이제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기 때문에 그런 건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요즘은 또 그럼 유학 갔던 학생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행복하냐? 라고 했을 때 그렇게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또 그 인식 전환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그 한국 사람들이 예전에는 이제 그 해외 뭐에 대한 환상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학교도 뭐 미국 대학 가면 뭐 대단한 인재가 돼서 돌아 나온다 이런 환상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전 이제 벤처 사업도 하고 있는데 벤처를 하려면 실리콘밸리 가서 해야 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되게 그 환상이 되게 심했는데 이제 한 10년쯤 그 열풍이 있다가 이제 가서 이제 망해서 돌아오고 있어요. 예. 보면 제가 속된 말로 이렇게 얘기하면 뭐하지만 아이비리그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기 시작한 1세대입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미국 대학 지원하기 1년 전에 9.11 테러가 일어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아랍계를 쿼터가 다 죽었습니다.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시아계들이 굉장히 많이 가기 시작하고 그에 대한 반대 부수 효과를 한국 사람들이 되게 많이 갔거든요. 지금이 그 사람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또 이제 치열한 경쟁을 또 겪고 있습니다. 예. 그 해외 유학생 뭐 영어 잘하는 사람 또는 해외 국제적인 관광 갈 사람의 수요에 비해 가지고 공급이 너무 많아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좀 생각을 바꾸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환상이나 이런 거 있다가 아무래도 뭐 와서 정서적으로 적응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애들이 버릇이 잘못 들었다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가지고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많이 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의 어떤 그 트렌드였고 또 그게 한국 사람의 본성이라기보다는 경쟁에 마지못해서 경쟁 여기는 좀 여긴 다를 거야라고 했다 갔던 그런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또 다른 질문.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과장 타일러라고 합니다. 예.
저는 이제 미연리 단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나중에 솔직히 서울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배나사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은 거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설립 과정에 있어서 가장 큰 도전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극복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에 자원봉사할 기회가 엄청 많아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 사이에 어떤 그 뭐 단체들 사이에 어떤 경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그걸 약간 스펙 쌓기로 사용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원봉사자를 유치하는 데 어떤 전략 같은 거에 대해서인지 뭐 어떻게 그런 동기부여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타이더 씨가 물어본 거에 대해서 한 가지로 그 모든 질문을 한 번에 답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뭐였냐면은 제가 사실 배움을 하는 사람들 단체를 처음 만들 때 저희가 용산구에 다가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용산구가 아니라 처음에는 관악구청에 가서 처음에 협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과학고등학교 나왔기 때문에 서울대 친구가 되게 많아가지고 관악구청에 가서 얘기했는데 관악구에 가가지고 아 저희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니까 한번 이제 협조를 해주시고 장소도 마련해주시고 이렇게 좀 해주세요라고 그랬더니만은 공무원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당신 같은 말을 하면 찾아온 사람이 이번 학기에만 한 30명 됐고 그 중에서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제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있어요. 그 봉사활동 단체나 아니면 비영리 단체 만든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이제 그 우스갯소리가 도는 게 뭐냐면은 그 한국에는 그 1년에 4번 전염병이 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대학생의 시험 기간에는 그 장염이 대유행한다. 예.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떤 봉사단체에서 그 표본 조사를 했는데 30% 정도 장염을 핑계로 안 나왔대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제 한국의 스펙 쌓기 문화라는 것도 약간 보이는데 대부분의 활동하는 상황에서 진짜로 이 단체 활동한다는 걸 아는 순간 나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래서 배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행착오 굉장히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배나사는 처음에 우선 지금 웃긴 게 뭐냐면 사유 결석이 인정이 안 됩니다. 네, 핑계 대고 결석하는 게 인정이 안 돼요. 그냥 한 학기에 세 번까지만 무조건 빠질 수 있어요. 핑계를 대든 핑계를 안 대든. 그러니까 귀찮아서 빠지든 아니든 핑계를 대든 아니든. 그러니까 좀 한국적인 어떤 그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런 룰들을 세팅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던 게 뭐냐면은 저희가 겪은 것 중에 가장 웃긴 게 뭐냐면은 비선발의 원칙. 배나사는 단체는 규모가 크지만은 선생님을 뽑을 때 절대 선발하지 않아요. 예. 왜냐면 그 선발, 한국 사람들은 아까 말했던 건 스펙 쌓기라는 거 이런 것 때문에 선발이라는 과정을 겪게 되면은 그 선발만이 선발까지 되면은 급속도로 긴장감이 풀린 경우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막 자부심만 가지고 활동해야겠다는 의지가 별로 없는 거 있거든요. 선발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쉽게 나가는 것도 쉽게 이렇게 만들어버렸고요. 그리고 거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또 약간 꼬아놓은 게 있다면은 작년부터 배나사가 바꿔놓은 게 뭐냐면은 팀장도 안 뽑아요. 그 안에서. 한국 사람들이 어떤 조직을 꾸리면서 특히 대학생들이 스펙 쌓기 하는 대학생들이 가진 욕구가 뭐냐면은 스펙이 될 만한 직책을 얻고 싶어요, 되게. 그래서 뭐냐면은 제가 어디도 봤는데 핀란드던가요? 아니면 뭐 스칸디나비아의 어떤 나라에서는 동네 구의원인가 시의원인가 뽑을 때 랜덤으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일정한 자격 조건을 가진 사람들에게 랜덤으로 뽑는다 그러더라고요. 한국에서 똑같아요. 한국에서 지금 보면은 그 국민 배심원단제도 하면서 그 주리제도 하면서 일정한 자격 같은 일정한 연령대의 사람들 랜덤으로 뽑아서 그 하거든 배심원 맡기거든요. 그런 것처럼 배나사 내에서도 활동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조직을 이끌 사람을 랜덤화해서 뽑아버리니까 그런 조직 내 갈등이 굉장히 없어져요. 그런 시도 같은 것들 비영리 단체니까 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더 웃긴 건 뭐냐면, 그, 대한민국의 봉사단체나 비영리단체, 혹은 동아리 같은 거에서 이제 우스갯소리가 뭐냐면은, 그, 예를 들어, 대학생이 4년 동안 이제 학교를 다니니까, 연차마다 동아리 가서 하는 일이 다 다르다고. 1년차 때는 가가지고 선배들이 굴리면 굴린 대로, 그, 막 일은 다 하고, 2년차 때는 뭔가 팀장이나 부장 해보려고 선거 나가, 아니, 그, 하고, 3학년 때는 회장 선거 나가가지고 떨어지면 단체 나가고. 그래가지고, 3학년 때 되면 절반이 나가버리고 이런 그 패턴화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걸 깨기 위한 노력 자체가 그거에 대한 인사이트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대한 인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처음에 저희가 겪었던 가장 큰 난관은 뭐냐면 결국 동종업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패해놓은 것들이 가장 부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예. 네. 그러니까 그 비영리단체 사람들이 와가지고 상처를 많이 줬던 거죠. 애들한테.
우리가 너희를 그래도 수학과 가르치겠다고 해놓은 다음에, 그 뭐야, 그, 중간, 자기네 중간고사 있다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학생들이 가장 도움이 많이 필요할 때는 그 학생들에게도 중간고사거든요. 저소득층 학생들에게도. 자기네를 중간고사 있다고 하면서, 그게 아까 말한 그거죠. 측은지심의 레벨에 접근하면은, 안 가르치는 것보단 그래도 그게 낫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엄청난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죠. 그런 것처럼, 배려를 가장한 그런 상처 주는 행동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있어요.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라고 인식을 한다면은, 좀 나태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좀 사정이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사람의 본성이 있다고 생각하면은, 단체를 설계할 때, 그 사람이 느끼는 부담감을 줄여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하고 싶은 개념인데 뭐냐면은, 배나사에서 선생님과 학생의 비율은 4대 10이에요. 4대 12. 4명, 하나의 교실에 4명의 선생님이 들어가고, 12명의 학생이 들어가요. 이게 우리가 수학에서 보면은, 수학적인 개념을 보면 4대 10이랑 1대 3이 사실은 같은 숫자잖아요. 그런데 교육의 의미에서 보면 달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린 교육의 비전문가고 학생들이 흥미를 끌어내는 수단을 굉장히 고민해야 되는데 학생들한테 저희가 4대 10이 교육을 하게 된 계획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선생님 저는 수학선생님 학교에서 수학선생님이 너무 싫어가지고 수학 자체가 싫어 이러더라고요. 우리 그런 경우 분명히 있습니다. 대학교 때 어떤 교수님이시면 그 과목 자체가 싫고 그 학문 자체가 싫을 수도 있어요. 네. 심리학 하는 사람 항상 저런가 막 이런 생각하고 이런 생각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배나사에서는 아예 우리가 봉사단체이고 우리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하나하나의 개인을 교육시킬 게 아니라면은 하나하나의 개인을 교육자로 교육시킬 게 아니라면은 우린 단체니까 다른 해법을 찾아보자. 그래서 4명의 선생님을 한 교실에 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간단하죠. 4명의 선생님들이 한 교실에 있으니까 첫째 가르치는 사람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사정이 있어서 빠진다 하더라도 나를 메꿔줄 사람들이 3명이 있다. 전적에 20% 정도 손실이겠지만은 충분히 메꿀 수 있는 손실이잖아요. 내가 만약에 3명의 학생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빠지면 3명이 교육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의 다른 교육봉사단체들은 그런 식으로 접근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력 최소화한답시고 12명의 학생을 1명의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런 형태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면 봉사자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이에요. 예. 그리고 학생 입장에서도 아 나는 내가 수학에 흥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이 교실에 들어와 있는 4명의 선생님들 중에 누구랑만 마음이 맞아도 이 수업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영리 단체라는 것이 가진 특성을 잘 활용해야 되는 거죠. 학원이라면 이렇게 못하죠. 최고 효율을 내기 위해 가지고 한 명의 강사밖에 투입 못하겠지만은 만약에 배나사 같은 교육봉사단체라면은 그렇게 투입할 수 있는 거예요. 배나사는 더 놀라운 게 뭐냐면은 수업을 주 6일을 해요. 일주일에 6일을 가르쳐요. 일주일에 6일 가르치다 보면은 선생님은 일주일에 두 번씩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세 조의 선생님, 세 개 팀의 선생님들이 나오는 학생을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12명의 선생님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마음 드는 선생님 없겠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어떤 문화적인 특성이 있는 것은 자명하고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면은 한번 여러 가지 고민 도전들 해보면서 회피하는 그 룰들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재밌는 것 같아요. 비영리단체에서 확실히. 예. 조금 의미하게 다니는 조언입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영국이나 호주의 경우에는 vocational education이라고 예. 직접 직업을 경험하고 예.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직업 경험을 토대로 취직하고 뭐 말씀하신 대로 사회에 기여를 할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런 교육이 틀로 정해진 거 틀로 정해진 사회에서 정말 필요한 교육을 받지 못한 채 학생들이 경쟁을 해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이제 고등학교에서 많이 시도를 하죠. 왜냐하면 대학생 88% 아직 수용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방법을 이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고등학교 같은 경우 일반계 전문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실업계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일반계 고등학교도 요즘은 학생이 원하는 경우에 2학년, 3학년 때 보면 직업교육을 시켜줍니다. 학과 교육 부담을 줄여주고. 그런데 거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개개인이, 국가가 있는데 개개인이 현명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또다시 묻게 돼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항상 하시는 실수가 있습니다. 구제역이 돌아요. 질병이 돌아서 돼지가 다 죽어요. 그럼 내년에 돼지를 엄청 많이 키웁니다. 그럼 또 병이 걸리면 돼지가 없어서 못 팔고. 돼지도 너무 많이 키워놔가지고 너무 많아서 못 팔고 나중에는 그런 상황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우리나라의 직업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이라는 것도 약간 그런 면이 있는 게 뭐냐면 제가 서울시 교육청이랑도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에 보면은 보케이셔널 트레이닝 코스 열었더니만은 학생들의 수요 자체가 편중되어 있어요. 두 가지를 많이 하려고 합니다. 첫째,
미용, 이미용, 머리 깎고 이런 거 있잖아요. 헤어 아티스트 하겠다 그러고 이런 거, 헤어스타일리스트 하고 있다고 이런 거. 두 번째는 실용음악. 자기가 다 연예인인 줄 알고 있어요. 제가 대낮에서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그런 학생 되게 많아요. 선생님, 저는 나중에 실용음악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잘 알지만 제발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제가 그렇게 해서 학생의 꿈을 꺾어버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진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개개인 현명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이게 그렇다면은 결국 그런 식으로 보케이셔널 트레이닝을 직접적으로 주는 거 이전에 정보를 많이 줘야 되거든요. 근데 정보 자체도 굉장히 잘못 주고 있는 경우 되게 많아요. 제가 이렇게 대낮에서 12명의 선생님들을 한 학생들이 만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안에 별의별 사람 다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대학교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의사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뭐 경제학과 다니는 사람도 있고, 뭐 반도체공학과 다니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뭐냐면은, 그 성균관대학교에 반도체공학과가 있습니다. 그 삼성에서 지원해서 하는 학교가. 그래서 거기 다니는 선생님이 와가지고 애들 가르치는데, 그 선생님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냥. 예. 네.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물어봅니다. 선생님과 저희는 어떻게, 선생님은 학과 어디 다녀가서 반도체 학과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더니만은 학교에 가서 그대로 다 얘기했대요. 저도 나중에 반도체 만드는 일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학교에서 얘네를 전부 다 그 반도체 생산 라인으로 보내는 그런 과로 전부 다 간 거예요. 반도체 공장에 가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있는 과는 반도체 설계학과인데. 그러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교육 현장에서 그걸 받쳐주지 못한다는 거죠. 근데 한 가지 다행히 긍정적인 건 뭐냐면은, 이런 대나사 활동 같은 걸 통해서 이 학생들이 반도체 설계라는 게 있다는 것까지는 알게 된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학생들이 과거에는 되게 무슨 중세시대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한국의 대부분의 지금 중학생들한테 너 나중에 직업 뭐 할 거냐고 물어보면 엄마 직업 얘기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엄마의 직업을 승계하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가장 황당했던 뭐냐면은, 야, 너 나중에 뭐 할 거니? 그랬을 때, 저요? 삼겹살 요리사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죠. 진지하게. 저는 이해가 안 가가지고. 삼겹살은 요리사가 필요 없잖아. 이랬거든요. 근데 걔는 그 정도로 자기 직업에 대한 고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삼겹살 요리사는 직업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없잖아요, 그런 거. 내가 구워 먹으면 되지. 어떻게 삼겹살 요리사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직업의 경로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우선 첫 번째인데, 그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고, 우리나라처럼 수요가 이렇게 몰려다니는 곳이 없어요. 예. 뭐 어디 연봉이 1억이다 그러면 전부 다 그거 하려고 그래요. 예, 옛날에 뭐 변리사가 1억이다 이러면 변리사 다 하려고 그러고요. 요즘 변리사 과다해요. 예. 변호사 돈 잘 번다고 해서 다 변호사 하려고 그러고, 다 의사 하려고 이런 식으로 몰려가다 보니까 그 플레이 하기 되게 힘든데,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이제 학교 교육 외의 영역에서 뭔가 많이 경험해 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찾기 하는 게 중요한 건데, 안 될 거예요. 제가 확신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 안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지켜보려고요. 왜냐면 트렌드라는 게 너무 한국에 강하게 먹히는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며칠 전에 제 페이스북에 글 썼는데, 한국에 뭐더라, 그 한국은 유행을 너무 많이 타기 때문에, 제 회사 강남역 앞에 있거든요. 이번 올해는 왜 그렇게 그 빨간 줄무늬 옷이 유행해요? 가면 모든 사람이 빨간 줄무늬 옷 입고, 예, 네. 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 이게 문화가 획일화되다 보니까 어떤 정책을 편다 했을 때 그 부효과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네. 또 다음 질문 혹시 있나요? 교양대학교에서 국제관계 공부하고 같은 생각하는데, 아, 그 다른이나 그 이준석 씨 그 세립위장에서의 경험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네. 물론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20대, 30대 청년들이, 네, 물론 이제 평생 직업을 비영리 단체에서 가진 분이, 네, 있겠지만은,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비영리 단체의 경험을 발판으로 해서 사회 단위 섹터에 갔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럼 이제 제가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이준석 씨께서 대나사에서 쓴 경험을 통해서 이제 헬비상에서 얘기하실 때 그 어떤 도움이 됐는지 그 경험이,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번 대선 때 새누리당 쪽에서,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20대, 30대 공약에 좀 우선 기울인 것 같아요. 힘을 많이 기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쪽에서 이제 새누리당 쪽에서 청년 리더들을 많이 이제 스카우트 하려고 꾸려지는 이준석 씨라든지 아니면 부산 선수조 씨라든지, 그랬을 때 이제 20대, 30대 공약은 전략에서 이준석 씨가 말씀드린 대로 비영리 단체의 경험이 그것도 도움이 됐는지 전략을 짜는데, 그걸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배나사에서의 제가 비영리 단체 운영하면서 했던 경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그걸 또 정책화하는 건 또 약간 무리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내가 겪어냈던 것들을 감정이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또 이성적이지 못한 결과를 낼 수 있긴 한데, 이런 게 얘기해 줄게요. 오히려 제가 배나사를 통해서 어떤 정책 공부를 했다기보다는 개인의 자질을 키우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게 뭐냐면은,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효과를 얻었어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저 6년 동안에 중학생들한테 함수를 가르쳤다고. 네. 연립방 정식 함수 이런 걸 가르쳤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그거 가르치면 제가 정치할 거라는 생각 안 했어요. 네. 그런데 그걸 하다 보니까 제가 정말 3 빼기 6은 마이너스 9라고 하는 놈들한테 제가 함수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얼마나 열심히 가르쳤겠어요. 맨날 설명하려고 이해시키려고 정말 자료도 많이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저소득층 중학생한테 함수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은 아까 제가 사진 나왔죠. TV에 나가서 토론하는 자리에 가가지고 경제정책 설명하는 것 정도는 그냥 속된 말로 껌이라는 거죠. 그거는 중학생들 가르치는 게 훨씬 어려워요. 예, 네, 그 TV에 나가서 토론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자연스럽게 6년 이게 트레이닝이 돼 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비영단체라는 걸 통해가지고 사람의 그 퀄리티라는 것을 좀 다양하게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 많이 하는 거죠. 조직 관리 같은 것도 그렇고요. 400명 되는 사람들한테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이런 능력 같은 것들은 분명히 정치적인 현장에서도 많이 도움됐을 것이고 선생님 한 명 한 명 꼬시고 상담하는 능력 같은 거는 다른 사람한테 호감을 사는 데 도움이 됐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정량적으로 측정되진 않지만은 뭔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정책이 있어가지고 제 경험이 진짜 딱 적용됐던 게 하나 있으면서 예를 들어주자면 새누리당이 이번에 그 정책을 내놓은 게 뭐가 있냐면은 대선 공약에 들어갔는데 고등학교 무상화입니다. 고등학교가 지금 우리나라는 중학교까지가 공짜거든요. 근데 고등학교도 공짜로 만들자가 새누리당의 공약이었거든요. 여기에 3조 7천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근데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무상화가 아니라 어떤 공약을 내세웠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대학교 등록금, 반값 등록금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대학 등록금을 절반으로 하겠다. 물론 새누리당도 나중에 그 공약을 따라하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학교 등록금만 반값으로 하자는 그 야당의 주장 같은 경우에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굉장히 많았다는 생각을 한 거죠. 교육이 만약에 복지가 아니라 진짜 국민을 키우기 위한 어떤 공공적인 그런 그 아이템이라고 친다면은 초등학교 무료, 중학교 무료 다음에는 고등학교 무료가 돼야 맞는 거죠. 예, 고등학교 학비 내고 다니던 사람들이 대학교 가서 할인해준다 이런 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등학생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적인 간극을 해결하는데 제 경험이 많이 도움됐던 게 제가 그 TV 토론 자리에서 이걸 얘기했었어요. 민주당에 있는 청년 정치인하고 같이 얘기하면서 민주당에서 대학 등록금 반값 공약을 내놨는데 내 생각에는 그렇다면 민주당은 고등학교 무상 등록금도 같이 얘기해야 된다. 그랬더니만은 민주당에 있던 그 청년 정치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 그런데 고등학교는 누구나 낼 수 있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등학교는 누구나 낼 수 있을 정도로 싸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뭐 학기별 등록금 1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제가 가르쳤던 저소득층한테는 별로 그렇게 싼 게 아니에요. 예, 물론 저소득층한테는 학비 100% 지원해준 지자체도 있긴 하지만은 못 내는 애들도 있어요. 그리고 고교 무상화라는 거는 고등학생으로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걸 포함하는 겁니다. 급식비, 준비물 비용, 그리고 교복 비용까지. 그런 것이 다 되지 않았을 때 학생이 고등학교 교육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거를 그 야당 쪽에 있는 청년 정치인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베라사 같은 경험을 통해가지고 자기 가르치는 학생이 공부를 더 이어나가지 못하고 실업계 고등학교에 가겠다고 선언하거나 이런 장면을 상담해보거나 이런 경험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글쎄요. 그 우리가 정책하는 거에서 저도 그걸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굉장히 열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예. 저는 그 말 듣는 순간 굉장히 많이 그 딱 그 TV 토론 자리에서 고등학교는 누구든지 돈 낼 수 있잖아요.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저는 탁 하고 그냥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5년 동안 6년 동안 제가 봐왔던 그 학생들의 그 포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런 걸 보면서 참 그 비영단체의 경험이 제 스스로 그러니까 정치 기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 영역을 가지고 제 아젠다를 가지고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대선 공약 같은 경우에는 뭐 뻔합니다. 대선 공약 같은 건 요구하는 걸 맞춰주는 게 대선 공약인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참여하긴 했지만은 제가 뭐 주도적으로 했다고 하기도 뭐하고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을 많이 집어넣은 것들에 강한데 저도 고교 무상화 같은 경우는 제 생각이 많이 들어갔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예. 또 다음 질문 있어요? 유펜 경제학과 전공하고 맞추려는데요. 예. 저도 사실 6년 정도 이제 무료 과외 인사 같은 거 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하면서 느낀 게 이런 비영리단 교육적인 이제 비영리단체나 이런 무료 과외 인사가 있는 이유가 사실 무너진 공교육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고아원에서 무료 과외 인사를 했었는데
심지어 고아원 아이들조차 학원을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교육에 많이 치중이 돼 있고 또 이제 교권이 많이 무너져 있는데 사실 이런 비영리단체가 생기는 것보다 사실 교권을 먼저 바로 잡고 공교육을 어떻게 보면 강화시켜야 중요성을 좀 이렇게 어필을 해야 저희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되지 그거에 대한 이슈 좀 교권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소위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는 아직까지 생각한 게 뭐냐면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죠 보통 주입식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효율적인 교육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해요. 굉장히 효율적인 것 같아요. 어느 수준까지는. 근데 그 이후에 창의성을 발휘한 데 있어가지고는 그 교사의 교권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발휘되는 형태의 교육 자체가 그 도움이 크게 안 되는 것 같거든요. 그게 거기서부터 이제 창의력이라는 게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시점인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교권이 추락했고 그냥 학력 저하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그 두 가지가 굉장히 잘 결합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일정 부분까지는 주입을 하고 그 다음부터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게 돼야 된다 생각하는데 주입을 또 너무 거부하는 현상이 또 나오고 있어요. 예, 네. 이런 거죠. 보면은 그 창의력이라는 거를 창의력이라는 걸 자유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 요즘 교육계에서 많이 나온 얘기 뭐냐면 교육된 창의력이에요. 그러니까 educated creativity라고 하는 게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뭐냐면 일반적인 창의력 또는 방임이라는 거에서 나오는 그런 창의력이라는 거를 벗어나 가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지적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발휘한 창의력에 관심이 많은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중학생 아무나 붙들고 창의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창의적으로 네 혼자 알아서 해라라고 하면 절대 아무것도 못 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서 어느 정도 이제 수학적 관점이 있고 그러면은 그 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창의력을 발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한국 교육이 많이 무너졌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한국 교육에서 그 학생들에게 대한 부담을 낮추는 과정 속에서 뭘 많이 했냐면은 방식을 바꾼다기보다는 리퀘어먼트를 낮추는 방향으로 많이 흘러갔어요. 옛날에는 이것을 배우던 학생들이 이제 교과서에 이렇게 빠지고 옛날에는 예를 들어 뭐 미분과 적분 이런 걸 배우던 학생들이 이제 미분과 적분을 배우지 않게 된다든지 리퀘어먼트를 빼는 방식으로 학생의 부하를 줄이려고 했는데 그 방식이 좀 벗어나야겠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래서 어느 정도 학생들이 기초 학력을 가질 수 있게 하고 예, 그 위에 좀 자유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데 지금 보면은 뭐 아니면 도형식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래서 양쪽에서. 그래서 그거는 좀 제어해야 될 것 같고 교권 문제라고 하면 또 이제 반대로 또 도덕적인 문제에서 관점에서 학생이 선생 패고 이런 거 이제 막 그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그건 뭐 그거는 교권 이전에 형사법이 있으니까 형법이 있으니까 그건 뭐 용납되어서는 안 되는 거겠죠. 반대로 선생이 학생을 패는 것 같은 것도 그 선생이 학생이 패는 것도 또 당해보면 되게 짜증납니다. 저도 중학교 때 보면은 전 이유 없이 맞았던 때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유 없이 맞았던 건 뭐냐면은 그 본보기로 때리기 되게 좋은 사람 저예요. 왜냐면 제가 그 당시 학교에서 공부 제일 잘한다 소리 들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거만하다고 때려요 그냥. 예, 그저 고민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예, 그런 것처럼 그런 좀 악습이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채취해가면서 사실 뭐 교권이라는 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아까 그 학생 제가 인용했던 학생이 맞는 게 뭐냐면 그냥 수학 선생님이 싫으면 수학 과목이 싫은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시간 자체 그냥 날리면서 그냥 괜히 반항하고 싶고 이런 나이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가. 그러니까 좀 교사들의 노력도 같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교권 주장하기 전에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해봅니다. 예. 또 질문 있나요? 예. 네 안녕하세요. 한국 외국인학교에 재학 중인 박지현입니다. 네. 그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기성 세대와 젊은 세대의 안에 이제 다양한 여러 가지 사회적 갈등이나 문화적 차이가 있는데요. 2030 세대의 지금 이준석 대표님께서 과연 그러한 대립 관계를 극복할 수 있는지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시죠. 아, 대립관계를 극복한다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대립 자체가 그렇게 심각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까지 보면은 예. 그러니까 이런 말 제가 해드릴까요? 예를 들어 등록금 투쟁이라는 대학 등록금을 낮춰주자는 얘기가 많았거든요. 한국에서 작년에. 그럼 대학 등록금 문제가 20대 문제일까요? 50대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학교 등록금 대부분 50대가 부담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버지도 우리나라는 학생들이 대출받아서 론으로 갚는 경우보다는 부모가 알아서 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그 비율이 한 60%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대학 등록금 반값 정책은 50대를 위한 정책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세대 갈등이라고 인식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 이때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는 그냥 구호에 머무는 경우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아젠다라는 거를 좀 발굴을 많이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어요. 등록금 시기가 가장 강렬했던 대학이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여대 계열이거든요. 이화여대, 숙명여대 이런 데 되게 강렬한데 그 대학들은 등록금 대출률이 제일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출 나기보다 아빠가 다 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실과 약간 그 구호가 괴리된 그런 투쟁을 하고 있었던 곳들은 좀 그런 부분에서 한번 짚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정치 참여하면서 딱 한마디 하고 들어간 건 뭐냐면은 20대, 30대를 위한 정치를 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예. 그건 뭐냐면은 세대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20대, 30대, 제가 20대이긴 하지만은, 제가 20대, 30대를 위한 정치 하겠다 하는 순간, 적을 양산하는 거예요. 네. 서로 그, 한정된 자원을 여기에 배분할, 저기 배분할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0대, 30대에 의견을 내고, 20대, 30대의 의견을 반영시키는 걸로 해서, 하다못해 제가 50대 문제에서 얘기할 수 있어야 이게 정상이에요. 네. 제가 20대, 30대니까 20대, 30대 문제만 얘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굉장히 그건 위험한 생각이죠. 거꾸로 이렇게 얘기해볼게요. 고등학교 문제는 그럼 누가 해결할 건데요? 네. 고등학교 문제는 고등학생이 될 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등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생기면 안 되는 거죠. 누구나 거기다 어떤 예를 들어 20대도 50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50대도 20대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런데 그 문화가 약간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20대가 지금 예를 들어 힘들다 이렇게 한다 그러다도 50대는 그냥 웃잖아요. 우린 더 힘들었어 임마 이러면서 그런 것처럼 서로 이제 그러면 20대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랑 지금 시절이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서로 자기 영역에서는 발언권이 상대방은 없다고 생각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사실은 다 인정하면은 굉장히 편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편한데 그거를 못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I'm from Tulane University, which is for international study. I have three questions. First is about non-profit organization. It's good to hear many Korean religious organizations. Contribute about non-profit organization activity and also for moral issues. And I want to know how Korean government has provision for non-profit organization, how they give incentive to pay more non-profit activity, not just voluntarily, also for some incentive. Later, they get some more property or some chance for workers or sacrifice or volunteers for non-profit. And second thing I like about economic democracy, there's Korean people going to do not just what is a kind of wealth distribution, not just opportunity. Open for opportunity, also to receive opportunity eventually, I guess. I guess this economic democracy is not only can do, it's not enough to do in Korea only, because it's also related to global system. So how can you to aid to the global system? Korea needs to take it in the global system. Korea alone to do it will left in communication without them. So I don't know how to do that. And the last one is you said you don't concern about North Korea issue, you're more concerned about social and internal issue, social activity. But the thing is North Korea issue, if North Korea accidentally strike or any war, it will collapse everything, whatever your wealth and your activity, social activity, or any wealth or useless. If one nuclear bomb drop in Seoul, nothing will remain for you, all the world will destroy. So, I mean, we cannot ignore how to do that issue, how we were concerned. Thank you. 예, 뭐 세 가지 질문인데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한국 정부에서 과연 이런 NGO나 NPO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그리고 어떤 인센티브를 줄 수 있냐에 대한 고민은 이미 지난 정부부터 많이 해왔습니다. 그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태를 통해가지고 그 비즈니스와 결합하려는 시도도 많이 했고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 기업이라는 형체 자체가 좀 미국에서 도입될 때와 다르게 좀 도입된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우리나라에서 일자리 정책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좀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적 기업은 그 사회적 기업을 두 글자로 주면 뭘까요? 앞 글자 따가지고 배우면 사회적 기업을 두 글자 따면 사기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는 좀 약간 버려질 것 같고, 지금 그 NGO, NPO에 관해 가지고는 관에서 개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한국에서 아까 사회적 기업도 사기가 된 이유가 뭐냐면은 관에서 개입해서 지원금 막 주고려다 보니까 경쟁력이 없는 것들이 많이 살아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장애인을 고용하면은 무조건 120만 원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원금 받고 먹고 사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기업들이, 사회적 기업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지금 한국에서 NGO, NPO 활동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그야말로 자발적인 영역에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 참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사회 참여의 그 분출구로서 이걸 찾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발성에 좀 더 의존해보다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의 기업들이 좀 CSR이라는 그 기업 시민으로서의 역할에 조금씩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그 펀딩이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기업 펀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롭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지금 그 제대로 지금 그 비영리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정부한테 정말 섣부르게 좀 개입하지 말라고 이렇게 많이 주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앞으로 아마 가시적으로는 뭐 세제 혜택 정도, 그러니까 기부금에 대한 세 면세 정도, 이 정도 외에는 아마 정부 정책상으로 도와줄 만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경제 민주화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작년에 정책 만들면서 봤던 게 뭐냐면은 경제 민주화에 가장 많이 부각됐던 화두가 작년에 뭐였냐면은 경제적 약자 중에서 특히 뭐 골목에 있는 가게들, 골목 상권이라고 하죠. 대형 마트나 이런 것에서 골목 상권을 지키는 것, 이런 것들도 많이 대두됐었는데,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없으면 얼마나 힘든지를 저희가 느꼈거든요. 뜬금없죠. 동네 상권인데 왜 국제사회가 필요하냐 했더니만은, 우리가 이미 대한민국이 국제무역 체계에 많이 가입해 있기 때문에, 뭐 WTO나 아니면 여러가지 FTA나 이런 것들이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형법, 우리나라 법률상, 회사법상, 우리 회사나 회사를 제약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경제민주화 위해 가지고. 반대로 외국계 회사에는 전혀 제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예를 들어 이마트를 어떤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은 거기 일본계 상점이 들어가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그 경제민주화라는 것이 어떤 그 우리가 시장 논리를, 시장 경제 체제를 채택한 이상 그 시장 경제 체제가 아니라 어떤 법률을 할 거면은 국제사회의 공조라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 아닌가. 그것이 어쩌면 뭐 일본과의 어떤 정부 간의 계약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일본계 업체와의 어떤 상무적인 협상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걸 통해가지고 저희는 하기 전까지 몰랐어요. 일본계 슈퍼마켓이 빨리 진출할지는. 네, 되게 빨리 들어오더라고요. 그 법률이 들어온 지 두 달 만에 일본계 슈퍼마켓이 그 부산에 상륙했거든요. 그 트라박스라고 그게 부산에 상륙했는데 그게 이미 부산 경남 쪽 시장은 많이 장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좀 해야 될 것 같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뭐 안보 위협을 더 부풀리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안보 위협을 실제보다 적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뭐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는 거는 북한 정권이 인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쟁이 나서 북한이 이기는 경우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북한이 이기는 경우일 수는 절대 없다. 그렇다면 결국 얼마나 많은 피해를 가지고 협박을 할 수 있느냐인데, 결국 북한 입장에서는 그것이 이제 경제력의 규모에 따라서 이제 그게 많이 가름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까랑 항상 위협 요소는 있습니다. 항상 위협 요소는 있고, 항상 한국은 그 북한에 의한 그 디스카운트를 안고 산다고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또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대중은 좀 약간 무점덤한 경향성이 있습니다. 예. 제가 기억나는 게 94년도에는 94년도에 뭐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더나? 그렇게 이제 김정일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저희 집 앞에 있는 슈퍼에 그 라면이 하나도 없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라면을 집마다 전부 다 박스째로 사고 이렇게 전향했던 적인데, 요즘은 김정일이 그런 얘기하면은 그 인터넷에 패러디가 되거든요? 네, 패러디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식 전환이라는 것도 그 불안감이라는 것도 많이 전환이 되고, 실제로 북한의 위협이라는 거는 항상 상장하고 있지만 또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이렇게 얘기하죠?
정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지금 그 휴전 상태의 정적인 전쟁이다 보니까, 그, 얘기했던 것처럼, 서든 어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 돌발 공격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예를 들어, 북한이, 뭐, 예를 들어, 뭐, 미사일을 쏘려고 미사일 구멍 여는 순간 이미 딱 이제 위성이 다 보고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인식하는 것만큼 국방 안보가 이렇게 급격하게 뭔가 변하고 이런 상황은 잘 없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보다 불확실성이 많이 해소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제가 아까 북한 이슈를 안 다룬다 해서 제가 북한 이슈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정치인으로서 그러니까 북한 이슈도 이제 두 가지죠. 북한의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거랑 북한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이제 정치적인 적을 이제 공격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저는 이제 전자에 대해서는 되게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후자는 그냥 좀 찌질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보면 왜 저러고 사나 이러면서 뭐 모든 사람이 종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예. 저는 예전에 저는 그 민주당 국회의원이랑 밥 먹었다고 저한테 종북이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런 게 뭐가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속된 말로 우리가 이제 그 우리가 어릴 때 많이 치는 장난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장난 애들이 장난치는 논리. 뭐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뭐 빨감은 사과. 사과는 맛있어. 이 세 가지 문장을 결합해서 원숭이는 맛있어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런 종북 세력 몰이하고 이런 것 자체가 좀 우리 나라가 좀 지금 좀 이상한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은데 좀 그런 거는 청년으로서 좀 거리를 두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네. 네, 이상으로 마태대표님 제2강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장시간 일정적으로 방해해주시고 질의를 해주시는 네. 큰 박수. 네.